행복하게 사는 법 박완서. 젊은이들 앞에서 늙은이 티를 내기는 싫지만 나이를 먹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치는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이 내가 요즘 겪고 있는 노쇠 현상 중의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워낙에 초저녁잠이 많고 아침잠이 없는 소위 아침형 인간에 속했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해져서 9시 뉴스를 보다가 반도 못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는 새벽 4, 5시만 되면 깨어납니다. 아마 6시간쯤은 꿈 없는 단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깨어나지 않았고 눈 뜨자마자 시계 먼저 보면서 이른 아침이면 시간을 번 것처럼 옳았구나, 벌떡 일어나 어제 못다한 일들을 주로 원고 쓰는 일이지만 계속 하다가 해 뜨면 마당에 나가 잔디 사이의 잡초 뽑기, 새로 핀 화초하고 눈 맞추기 등 정원일을 하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아침 시간엔 머리도 맑아 그 시간을 가장 능률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는 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 시간에 내려서 마시는 원두커피 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이 맛에 살아 한낱 커피 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그 버릇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일 없이 마냥 자리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누워서 두서없이 하는 생각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아니라 주로 지난날의 추억이고, 그 중에도 현재의 나에서 가까운 지난날이 아니라 아주 먼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최근의 일은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주제에 어릴 적 일은 세세한 것까지 잘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반추하는 건 주로 사랑받은 기억입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농사 짓고 길쌈하고 호롱불 켜고 바느질하고 사는 산골 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니 요새 말로 하면 결손가정이었지요.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넉넉한 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움받거나 야단맞은 기억은 없고 칭찬받고 귀여움받은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른 새벽 잠 달아난 늙은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기억이 미치는 한도는 대여섯 살까지가 고작이고 젖먹이 때 일이나 그 이전, 태어날 때 처음 본 가족이나 이 세상의 첫인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30년대는 일제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창씨 개명은 하기 전이었지만 한문으로 된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불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꼭 배워가야 할 것이 자기 성명을 한문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출석부 부를 때도 물론 그 한문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불렀지요. 1학년 때도 시험 치는 일이 잦아 시험지에 이름을 쓸 때마다 나는 고민도 되고 짜증도 났습니다. 복잡하고 횟수가 많은 내 한자 이름은 성명을 기입하라고 마련된 네모난 빈칸을 삐져나오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내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밤 12시에 태어났는데 여아를 순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그때부터 밤새 머리를 맞대고 옥편을 찾아가며 지으신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 다시는 내 이름에 대한 불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은커녕 새 생명을 좋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두 남자. 점잖고 엄하기로 집안에서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상투 튼 할아버지와 젊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남녀차별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더했습니다. 시골 동무들 중에는 갓난이, 섭섭이 등 어린 마음에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애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비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느꼈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지만 나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지만 조부모님과 두 숙부님 내외와 고모까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사촌이 생기기 전까지 집안에 어린애가 나 하나뿐이어서 귀염도 많이 받았지만 어리광이 심하고 음식을 많이 가리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언짢게 해도 할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질 나쁜 고자질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목이 쉴 때까지 그치지 않는 고약한 성질 때문에 애먹은 얘기를 숙모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서서히 고쳐준 것도 엄마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동무들하고 싸우거나 이지매를 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동무를 미워하고 욕하면 엄마는 내 역성을 드는 대신 그러지 말고 그 동무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라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동물을 대하면 반드시 한두 가지는 좋은 점이 보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리광이 몸에 배고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고약한 버릇에 누구 편도 안 드는 그런 말씀이 먹혀들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러바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차츰 고자질하는 버릇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귀가 따갑게 들은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내 속이 편하고 내 얼굴도 예뻐질 거라는 엄마의 잔소리는 철 들고 어른 되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된 후에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어떻게든지 지키고 싶은 생활 신조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하신 것과 똑같은 잔소리를 내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고 내 성질까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는 것도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니 누구나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남의 좋은 점만 보기 시작하면 자기에게도 이로운 것이 그 좋은 점이 확대되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다면 꼭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처럼 보람 있고 즐거운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소박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더 큰 행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각자 선택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제각각 다릅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하여 권력자가 되면 행복해지리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상의 사소한 기쁨은 희생하고 일만 하다가 저녁이면 돈을 세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돈 세는 일은 갈증나니가 소금을 마시듯이 잠시의 목마름은 채워줄지 모르지만 곧 더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욕심에 쫓기어 휴식을 모릅니다. 권좌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좌라는 사닥다리엔 정상이 없습니다. 설사 나 외엔 윗자리가 없는 정상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리를 더 오래 혼자서 누리고 싶은 욕심에 뒤에서 기어오르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발길질하며 전전긍긍하게 되겠지요. 미처 정상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말입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마도 학문이나 예술일 겁니다. 그러나 미나 진리의 추구처럼 천부의 재능 없이는 끝이 안 보이는 분야가 없고 설사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좌절과 절망을 일용할 양식 삼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분야가 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땐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을 반쯤 달성한 줄 알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대학을 나올수록 가족이나 세상 사람의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 인류 학벌이 도리어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없는데 그건 그 사람이 처음에 우월감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으스대는 쾌감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입장을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듯이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공한 소수의 천부적 재능과는 달리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창조하셨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주셨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그게 눈에 보이고 실감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연륜이고 나이값인가 봅니다. 하늘이 낸 것 같은 천재도 성공의 절정에서 세상의 인정이나 갈채를 한 몸에 받는다 해도 그 성취감은 순간이고 그 과정은 길고 고됩니다. 인생도 등산이나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은 길고 절정의 입지는 좁고 누리는 시간도 순간적이니까요. 이왕이면 과정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결국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관계가 원활치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도 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여기는 불행감의 거의 다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나쁜 점만 보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곧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 버릇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 관계에서 뿐 아니라 지나간 날의 추억 중에서도 사랑받은 기억처럼 오래가고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인생이란 과정의 연속일 뿐 이만하면 됐다 싶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곧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 모두 행복하라는 말씀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이며 이는 창조주가 모든 인간을 행복의 조건을 갖춰서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글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 행복하게 사는 법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중에서 마음 붙일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날개" 전상국.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두호가 태어났다. 8살 터울의 동생을 본 것이다. 두호의 출생은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가깝고 먼 친척은 물론 이웃사람들까지 떠들썩하게 했다. 7대 독자 집안에 사내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난 이 경사의 말로 결코 예산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뜻하지 않은 기쁨 뒤에는 의례 그 기쁨이 무엇인가에 의해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위구심이 일게 마련이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마련이고 드디어는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처음에 그 기쁨이 형체도 없이 사라진 뒤이기 예사다. 우리 집의 경우가 꼭 그랬다. 그때 아직 정정한 모습으로 살아계시던 할머니는 둘째 손자를 본 기쁨으로 동네 노인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어 보였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안방을 들랑거리며 두호 기저귀를 갈아채우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만큼 두호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은 너무 극성스러울 정도였다. 부정을 탄 사람. 이를테면 초상집에 다녀오는 사람이 우리 대문 근처만 얼씬거려도 야단이 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두호도 석 달 열흘간이나 안방 문지방을 넘지 못했다.
정수박이를 만지면 단명한다고 해서 3년간 그곳에 쇠딱지를 한 번도 씻어내지 않았다. 삼신 풀이굿을 위해 무당이 집안을 들랑거렸다. 두호가 베는 베개를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할머니한테 호된 매도 맞았다. 매를 맞고 내가 서럽게 울 때마다 할머니가 말했다. 너도 이 할미가 다 그렇게 키웠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두호의 몇 갑짜리나 되는 정성을 쏟았다는 얘기다. 네가 다 보기 많으려니까 동생을 본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내리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그 대견한 거야 맞손자에 비할 거냐고 남들 앞에서 내 자랑을 늘어놓던 할머니였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이때껏 안 하던 소리를 가끔 궁시렁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조상 귀신들을 들먹여 입에 올리는 일이었다. 망할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몇 해만이라도 더 살다가 갈 것이지. 두호와 세상에 태어난 기쁨을 혼자 누리는 죄스러움을 몇 해 전 타향에서 객사한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런 푸념으로 나타냈다. 5대 독자였던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장가를 가 손자를 낳기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공연히 집안 여자들만 들볶았다는 것이다. 딸 하나를 낳고 꼭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할아버지 나이 38이었다. 이러다간 손자도 못 보고 죽겠다며 투덜거리더니 결국 아버지를 17살에 장가를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22에 낳았다. 그런데 집안에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하던 할아버지가 나를 낳은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육순이 지난 이가 늦바람이 난 것이다. 여자라곤 할머니밖에 모르던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살던 과부와 눈이 맞아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 귀신이 덧들린 거지. 그 일을 두고 할머니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딸 하나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할어미가 씨앗이라도 봐 자식을 보라고 했을 때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던 이가 어쩌자고 그 어려운 손자까지 본 뒤에 그런 바람이 불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할머니가 점을 쳐봤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복채를 싸들고 점쟁이를 찾아다닌 할머니였다. 그럴 때마다 점괘가 신통하게도 잘 맞아떨어졌다. 10년 만에 아들을 낳을 해까지 알아맞힌 점쟁이도 있었다. 이번의 경우 할아버지가 늦바람이 나 이웃 마을 과부와 달아난 일을 두고 점쟁이가 말했다. 집 나갈 팔자고 뭐. 그 소경 점쟁이가 다시 말했다. 내버려 두어. 잘 나간 거니까. 억지로 잡아뒀다간 자식 잃을 수요. 요는 집안에 살이 낀 두 사람이 한 지붕 밑에 살게 되면 결국 한쪽 귀가 꺾여야 집안이 태평한 법인데 그렇게 되자면 한 사람이 죽는 길밖에는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 점쟁이 말을 고스란히 믿었다. 집 나간 할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팔자 푸념을 할 줄 모르는 할머니였다. 네가 할아버지 대신이여. 할머니가 내 등을 긁어주며 가끔 그런 뜻의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 집의 손이 끊기지 않게 됐다는 뜻이었다. 집 나간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내 나이 6살 때였다. 거적주검이 돼 돌아왔다. 할아버지와 함께 도망쳤던 그 과부가 아편쟁이였던 것이다. 논 몇 마지기 팔아가지고 나간 뒤 그 돈이 다 떨어지자 그대로 거지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객지에서 거적주검이 된 할아버지 소식을 처음 듣던 날 할머니는 젖을 더듬는 내 손을 무섭게 뿌리쳤다. 그때 나를 쏘아보던 할머니의 그 눈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적의 같은 게 번쩍였던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이태 만에 엄마가 아이를 뵈자 할머니는 점쟁이부터 찾아갔다. 아들을 낳겠구먼. 점쟁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여. 입맛을 쩝쩝 다시며 그랬다. 할머니가 무슨 얘기냐고 다그쳐도
점쟁이는 속 시원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아기를 낳거든 그 출생 일자를 맞춰 다시 한번 와보라고만 했다. 그러나 두호를 낳기가 무섭게 그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는 서울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만 뒤였다. 다른 점쟁이들을 찾아다녔지만 별 신통한 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할머니는 오직 얼마 전의 그 점쟁이 말만을 마음에 새록새록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두호가 세 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그때 군대에 들어가 집에 없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두호는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알아 누우면서부터 두호를 싫어했다. 싫어한다기보다 차라리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당신 곁에 두호가 얼씬도 못하게 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데? 서울서 내려온 아버지보다 10살 위인 고모가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가 고모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다. 내가 형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예요. 글쎄 어머님이 서울 가셨다 온 뒤로 저렇게 두호를 미워하신단 말씀이에요? 고모가 뭔가 생각을 짚어내려는 듯 눈을 껌뻑이다가 맞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여기 읍에 살던 그 점쟁이를 서울서 만나보셨대. 어머니 말로는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하대. 그래, 그 점쟁이가 우리 두호를 미워하라고 했대요? 설마 그럴 리가. 다만 그 점쟁이를 만나고 나서 부랴부랴 집으로 내려가셨거든. 하긴 이런 말씀을 하시되 두호 제가 자식이 아니라 사라고. 아마 그건 그때 제 아버지가 제 고집대로 군대에 들어간 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사실 아버지는 6대 독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걸 아버지 스스로가 지원해서 들어갔던 것이다. 할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려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그 즉시로 서울 고모네 집으로 내려갔던 할머니였다. 도대체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나? 어머니밖에. 그 비밀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두호가 마당에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다가 내게 말했다. 성아, 할머니 죽었나? 두호는 얼굴에 온통 흙을 묻힌 채 반들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더럭 무섬증이 났다. 할머니의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에 그 무서움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교활한 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군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즉시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논밭을 처분했다. 그리고 서울 망우리 근처로 이사를 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림도 없었을 일을 아버지는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해버렸다. 누가 말리고 어쩌고 할 여유도 주지 않고 척척 팔아버린 다음 서울로 이사를 한 뒤 오막살이 같은 집 하나를 사고 남은 돈으로 화물 트럭을 샀다. 농사나 지어먹던 농사꾼이 이처럼 생활 환경을 바꾼 일은 아무래도 예산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서도 가끔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한우 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깨에 바람을 일으킬 뿐 엄마 말 같은 건 들은 척도 안 했다. 아버지가 이처럼 사람이 바뀐 것은 군대 생활 3년, 거기서 배운 운전기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군대에 들어가면서 곧 운전교육대에서 자동차 운전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다. 운전대를 잡은 그 첫날 아버지는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바란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한마디로 자동차 운전이 아버지의 적성에 맞았던 것이다. 그 고되다는 군대 생활이 아버지에게는 마냥 신바람이 났을 뿐이다. 아버지는 운전 미치광이가 됐다. 그는 시간만 있으면
자기가 운전할 차에 달라붙어 그 차의 내부를 속속들이 알려고 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칸보의 지프를 따라 국도를 달려나갈 때 그는 어금니를 비집고 올라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커다란 괴물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자신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이 배속되어 있던 수송 중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운전병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수송 책임을 맡은 선임하사가 운전병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젯밤 내 꿈자리 되게 안 좋았대이. 너덜 중에 말이다. 내 꿈자리 액땜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나서 보래이. 평소 농담을 모르던 그가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하자 모두 어리둥절했다. 임마들아, 내가 3대 독장기라. 그가 약간 멋쩍게 웃으면서 계속했다. 내가 아직 아들도 하나 못 만들었는기라. 우리 집 와이프 뱃속에 지금 하나 삐약삐약 하고 있다만. 이런 차제에 내 죽을 수 있노? 요는 꿈자리가 나쁜 자기를 누가 태우고 가겠느냐는 얘기였다. 운전병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운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깃들이는 금기 때문이었다. 임마들아, 그럼은 내사 하사 물어보겠대. 너희들 중에 외아들이 아무도 없나? 선임하사가 운전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이 6대 독자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니, 나 태우고 갈 자신 있나? 손을 쳐든 아버지를 향해 선임하사가 물었다. 자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이다. 국도를 달리면서 옆에 앉은 선임하사가 출발 전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흉몽, 애기. 더 이상한 일은 선임하사가 말한 그 고향에 있는 뱃속에 들어있을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다. 갓난애의 얼굴이 아닌 서너 살 먹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문득 그것이 두호의 모습으로 겹쳐 나타나기도 했다. 산모롱이 비탈길을 달려가고 있었다. 여름 한낮 쨍쨍한 햇볕에 아스팔트가 눅진눅진 녹아났다. 한없이 무료감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가끔 눈을 뜬 채 졸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바로 그랬다. 깜빡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길 한가운데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을 잡아 꺾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끼어보니 낭떠러지에 처박힌 차 속에 선임하사가 죽어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생채기 하나 없이 말짱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 그 길 한가운데 있던 아인 어떻게 됐나? 아버지 얘기를 듣던 사람 하나가 물었다. 글쎄, 그게 묘하다니까. 나는 분명 아이를 보았는데 내 차 뒤를 따라온 운전병들에 의하면 그런 아이는 거기 없었다는 거야. 결국 내가 헛것을 본 셈이었지. 말하자면 아버지가 농사를 집어치우고 논밭을 팔아 서울로 올라온 즉시 화물트럭을 산 것은 군대에서 선임하사를 죽게 했던 그 사건이 아버지 가슴에 오기처럼 뻗쳐 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죄의식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이었다. 비록 사람은 죽였을 망정, 그날의 비현실적인 여러 요소가 아버지의 호기심에 불을 당긴 것이다. 선임하사의 꿈, 선임하사의 고향, 그의 아내 뱃속에 든 아이, 그리고 길 한가운데 서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를 둘러엎었던 그 헛보여진 아이.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어났고 아버지의 의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아버지는 그 커다란 괴물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꺼움으로 운전대를 잡아봤지만 그 사고 이후부터 그는 운전대에 앉은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어떤 알 수 없는 힘과의 싸움을 의미했다. 제대를 하자
아버지는 기꺼이 그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몰고 무슨 일이든 맡아서 했다. 답심리 고모네가 커다란 싸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처음 그 싸전에 넣은 곡식을 모으기 위해 시골로 차를 몰고 다녔다. 그 다음은 이삿짐을 나르는 일도 하고 집 짓는 데 쓰는 자재를 나르는가 하면 자갈 채취장에서 그 하청을 맡아 하는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뛰었다. 아버지는 항상 신바람이 났다. 몸도 보기 좋게 불고 얼굴도 피둥피둥 폈다. 야, 한호야, 너네 형 간다. 내 친구들이 그렇게 놀려대기도 했을 정도로 아버지는 젊었다.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와 달랐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젊지 않았다. 아버지보다 두 살 위이긴 했어도 요즘같이 그렇게 팍상 늙은 엄마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다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차 운전을 하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옛날 시골서 할머니가 하던 것과 똑같이 점쟁이를 찾아다녔다. 아버지가 차를 처음 끌고 나가던 날은 무당까지 집에 들여 구슬했다. 굿떡을 마을에 돌리면서 엄마는 아버지의 무사를 빌었다.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는 날은 골목까지 나가 아버지를 마중하느라 늘 잠을 설쳤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늘 구시렁거렸다. 어쩌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엄마 말을 귓전으로 흘렸다. 그런 날은 하루 내내 엄마 얼굴에 그늘이 깔렸다.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나간 뒤 우리 형제가 조금 싸움을 해도 하찮은 소리로 입바른 말을 해도 엄마는 언성을 높였다. 우리는 길에서 돌멩이도 마음대로 주워 드릴 수 없었고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 놓아도 안 되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금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아버지는 엄마와는 사뭇 달랐다. 엄마가 벌이는 그런 뒤숭숭한 일은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대개 무관심하게 웃고 넘어갔다. 꿈자리가 너무 나빠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당신 꿈은 나빴는지 몰라도 내 꿈은 되게 좋았다고 이렇게 웃어넘겼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엄마의 하는 일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어 엄마가 그렇게 집에서 빌어주니까 내가 무사한 거 내가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엄마를 위로했다. 엄마는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워 눈물을 찔끔거렸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나섰다. 아버지에 대한 점괘가 늘 좋지 않게 나온다고 엄마가 답심리 고모한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엄마는 그 좋지 않은 점괘를 앵막이 하느라 사람들 눈을 피해 별의별 이상한 일을 벌이곤 했다. 소반 위에 쌀을 33줌 받아놓고 그 위에 칼을 세워놓는가 하면 실을 7발 반을 재서 끄는 다음 그 실로 이상한 매듭을 만들어 천장 속에 넣기도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두 속이나 베개 속에는 언제나 부적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한 엄마의 앵마기 노름에 회방꾼이 하나 있었다. 6살이 된 두호가 바로 회방꾼이었다. 두호는 엄마의 그러한 앵마기 짓을 몰래 숨어보고 있다가 엄마가 자리를 뜨면 이내 달려가 소반 위에 놓인 칼을 집어 마루에 꽂는가 하면 엄마가 천장 위에 감춘 실매듭을 목에 감고 다니기가 예사였다. 아버지 구두 속 혹은 베개나 옷 속의 부족도 늘 두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일로 해서 엄마는 무섭게 화를 냈다. 두호에게 매질을 하는 엄마의 눈에서 나는 사리를 보았다. 엄마는 부들부들 치를 떨면서 사정없이 두호를 패댔다. 그러나 두호의 그런 짓궂은 버릇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엄마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았다. 한 번은 엄마가 두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던 때가 있었다. 아버지가 트럭을 사서 운전한 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그 사고가 나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엄마가 좀 심한 앵마기를 했었다. 그날 밤
나는 고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봤다. 엄마가 우리 집 고양이 목에 노끈을 감으면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뭔가 숫자를 세는 것 같기도 했다. 엄마는 고양이 목에 노끈을 꽤 여러 번 감았다. 고양이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답십리 고문에 싸전해 있던 고양이 중의 하나를 두호가 얻어다 기르는 꽤 큰 고양이였다. 두호의 것이었다. 엄마가 그 고양이 목에 노끈을 감아주고 집 뒷곁으로 돌아갔다. 뒷곁에 연탄을 넣어두는 창고가 있었다. 엄마는 그 연탄 창고 석가래에다 고양이 목을 매달았다. 고양이는 허공 위에서 버둥대며 짧고 절박한 울음소리를 냈다. 엄마가 그 고양이를 가운데 놓고 정확히 38바퀴를 맴돌았다. 38은 아버지 나이였다. 아버지는 그때 자갈 채취장에서 묵어가며 차를 굴리고 있었다. 내일 모레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들킬세라 내 방으로 돌아왔다. 두호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오래오래 계속되는 고양이의 비명을 듣다가 제풀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계속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꿈속의 그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결국 잠이 깨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그때 고양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무서움을 참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뒷곁으로 돌아갔다. 달빛이 연탄 창고까지 비껴들고 있었다. 거기 고양이가 축 늘어진 채 매달려 있었다. 내가 그 곁까지 다가가도 고양이는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나는 방에서 가지고 간 면도칼을 꺼내 고양이가 매달린 노끈 중간쯤을 끊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만큼 놀랐다. 툭! 둔탁한 음향을 내며 땅바닥에 떨어질 걸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졌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놈은 냐옹! 아주 길고 안팡지게 한번 운 다음 나는 듯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누가 고양이를 살려줬니? 아침에 엄마가 두호와 나를 불러놓고 아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의 얼굴은 차고 매서웠다. 눈에 팔팔 살기 같은 게 날렸다. 두호가 코를 훌쩍 들이마시며 내 얼굴을 쳐다봤다. 나는 두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다. 한호야, 네가 그랬니? 엄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찼다. 나는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내가 뭘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번에도 또 네가 그랬구나. 엄마가 두호의 멱살을 잡았다. 두호가 멱살을 잡힌 채 엄마의 얼굴을 그 큰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그거 내 고양인데 멱살을 쥔 채 불분명한 발음으로 이뱃소리를 하다가 내 쪽으로 힐끗 눈을 주었다.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요 망할 놈의 새끼. 엄마가 두호의 멱살을 더 다부지게 축혀들었다. 너 죽고 나 죽자. 두호를 질질 끌고 엄마는 부엌까지 가 식칼을 찾아 두호의 목에 댔다. 두호가 엄마한테 몸을 내맡긴 채 눈을 감았다. 엄마가 두호의 멱살을 풀면서 뒤로 밀어던졌다. 두호의 몸이 부엌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러지며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둔탁한 소리로 부딪혔다. 처음 몇 분 동안 두호는 울지 않았다. 엄마가 부둥켜 안고 흔들어도 얼굴을 약간 찡그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두호는 아주 갸냘픈 소리로 칭칭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여리면서도 절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었다. 두호는 낮게 한 차례 토했다. 그리고 골이 아프다고 누워 일어나지를 않았다.
엄마가 두어를 안고 울음을 터뜨리다가 드디어 가까운 병원으로 갔다. 그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에 가 진찰을 해보라고 했다. 종합병원은 이미 외래객을 받지 않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수업 중인데 담임이 나를 불러댔다. 집에 빨리 가보란 얘기였다.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호는 일어나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뭐야 엄마? 엄마가 학교에 전화한 거야? 엄마가 나들이 옷을 챙겨 입고 나서며 말했다. 두호하고 집 좀 보고 있거라. 아버지가 다치셨단다. 엄마 눈에 주렁주렁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트럭이 사람을 치면서 산비탈에 넘어진 것이다. 아버지는 이마에 유리 파편이 하나 박혔을 뿐 다른 데는 말짱했다. 문제는 아버지 차에 치인 사람이었다. 병원에서 완치 6개월의 진단이 떨어진 중상이었다. 완치라고는 하지만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할 판이었다. 그 중상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다음날 우리 집에 몰려와 난장판을 벌였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고 엄마는 몸을 피했다. 두호는 그날도 배를 움켜쥐고 설설 기더니 아침에 먹은 걸 토해냈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대라. 아버지 말고 다른 식구를 내놓아라. 몰려온 사람들은 아우성이었다.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네들을 맡아야 했다. 하루 내내 버티던 사람들이 저녁에 물러가자 나는 긴장을 풀고 깜빡 잠속으로 떨어졌다. 꿈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를 속여 도망친 뒤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그 고양이가 나타나 목에 감긴 노끈을 풀어달라며 야옹 야옹 울었다. 아버지 차에 치인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집을 내놓아야만 했다. 부서진 아버지의 그 헌트럭은 아무런 보탬도 못 되었다. 머리에 붕대를 맨 채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 우리는 남의 집에 방 한 칸을 빌려 살았다. 아버지는 그 젊고 싱싱하던 얼굴을 잃고 축 어깨를 늘어뜨린 채 방 안에 숨어 살았다. 집을 팔아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안 간 것만도 다행이라고 엄마가 말하곤 했다. 엄마가 대신 벌이를 나갔다. 아동복을 입고 행상을 나선 것이다. 방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와 두호였다. 물론 두호는 그날 부엌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몇 번 토하고 머리통을 감싸며 꼭 죽은 것처럼 누워있더니 아버지가 사고를 낸 그 경황 속에서 우리 식구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던 것이다. 더 큰 탈이 생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물론 아버지는 두호가 그렇게 머리를 다쳤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새빵 구석에서 아버지는 바보처럼 멍청한 눈으로 집안 식구 누구의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엄마가 평화시장에서 떼어온 옷가지를 싸들고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도록 돌아다녀도 별 얘기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패배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힘으로 불가사의한 어떤 힘과의 대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그만큼 그의 패배의 후유증은 컸다. 그는 깊은 실의 늪에 빠져 허덕였다. 운전대를 잡지 못한 아버지는 송장과 다름없어 보였다. 내 학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져도 별 관심이 없었으며 두호가 얼굴에 핏기를 잃은 채 빼빼 말라가고 있어도 매한가지였다. 나는 밤마다 꿈에 고양이를 보았다. 고양이 목에 노끈이 칭칭 감겨 있었다. 나는 고양이 목에서 그 노끈을 풀어내고 싶었다. 숨이 답답하고 오줌이 마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좀 채 잡히지 않았다. 겨우겨우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외 없이 두호였다. 나는 늘 두호의 목을 다잡아 쥔 채 눈을 뜨곤 했다. 눈을 뜨고도 나는 한참씩 고양이와 두호를 혼동하고 있었다. 엄마, 두호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요.
나는 어느 날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가 행상을 쉬고 집에서 묵은 빨래를 하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두호가 왜? 두호에 대한 내 경고를 무시한 채 엄마는 여전히 보따리 장사에만 신경을 쏟았다. 입에 풀칠하는 것, 그것 이상의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폐인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이처럼 낭패의 늪으로 떨어뜨린 그 힘은 무엇일까? 아버지는 그날 사고 당시의 정황 같은 걸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군대 수송 중대에 있었던 그 당시 선임하사를 죽이던 그날의 정황을 얘기하듯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올 법한 얘기가 예상외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권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들었던 풀포기에 다시 물이 오르듯 그렇게 아버지가 싱싱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한 날이 왔다. 답심리 고모가 우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뒤숭숭한 일을 벌이고부터였다. 답심리 고모가 집에 오는 날은 엄마도 장사를 쉬었다. 그리고 고모와 함께 부엌 주위에서 뭔가 숭숭거리며 얘기를 나눴다. 그네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크게 주워거려 어떤 사실에 대해 깊은 긍정을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어둡고 으스스한 집안 분위기를 내 어린 시절 기억에서 찾아올렸다. 그랬다. 할머니가 살아있던 시절, 시골에서 무당과 점쟁이가 집안을 드나들던 그때의 그 귀기에 찬 냄새였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새들어 사는 그 집에 무당이 나타나 구판을 벌였다. 그 구판은 교회에 나가는 주인집의 완강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마당에서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그 단칸방에서 법석을 떨었다. 나는 귀를 막아주고 골목을 빠져나가 그 창피한 현장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멀리 떨어진 도봉산 중턱까지 올라가 산속을 헤맸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다만 두호를 생각했을 뿐이다. 두호를 산속에 데리고 오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눌렀다. 그 숲에서 나는 두호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을 말해야 한다. 두호야, 형이 그때 그 고양이를 살려준 거다. 두호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그거 내 고양이야. 그래, 내 고양이를 형이 살려준 거야. 살려준 거라고. 그러나 내 목소리는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살려주지 않았다. 나는 비겁할 뿐이다. 그거 내 고양이야. 두호가 다시 고집스레 말한다. 나는 두호와의 눈싸움에서 지고 만다. 나쁜 새끼. 사리가 손끝으로 뻗친다. 나는 두호의 멱살을 잡는다. 갈참나무 가지를 붙잡고 몸을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때서야 나는 두호를 산에 데리고 오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 그 구판 이후 우리 집에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아버지가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일이다. 단 며칠 새에 싱싱하게 물이 오른 아버지는 그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 일어섰다. 이번에는 관광버스를 끌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규모가 괜찮은 관광버스 회사였다. 거짓말같이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 아버지였다. 엄마도 물론 보따리 장사를 집어치웠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네들의 관심 밖으로 던져졌던 두호에 대한 문제였다. 소나기 같은 사랑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네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보였던 자식에 대한 그 미온적인 사랑에 대해 참회라도 하듯 광적인 사랑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상은 물론 두호였다. 나는 열외자가 되어 그네들의 그 비정상적인 변화를
적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나는 다분히 적의를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두 호와 나는 비록 8살 차이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네들 품속의 어린 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내던져지는 걸 무서워했다. 나는 솔직히 그네들의 편애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모닥불 피우듯 가슴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두호에게 좋은 옷을 사다가 입혔다. 안집 아이들도 갖지 못한 장난감들이 주어졌다. 어느 날 나는 두호의 주머니에서 어린이 대공원 입장권 석장을 발견했다. 두호야, 너 어린이 대공원 갔었구나? 내가 물었다. 두호가 내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내가 짐짓 웃어주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형아한테 얘기하지 말랬죠? 나는 코웃음 쳤다.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음모가 우리 집안에 깔려 있었다. 그날 나는 월중고사를 보고 집에 일찍 돌아왔다. 방문을 열어젖혔다. 두호가 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서 뭔가 먹고 있었다. 주먹보다 조금 큰 통닭구이였다. 나는 놀랐다. 아직 우리 집이 통닭구이를 먹을 만큼 형편이 피지 못한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통닭뿐이 아니었다. 나는 두호가 몰래 숨어서 먹는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 얼음과자, 비싼 과일, 그리고 두호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넥타 등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나한테도 그 일부분이 돌아오긴 했어도 어째서 내가 이런 걸 먹어야 하나 하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입에 즐길 수가 없었다. 두호가 안찜 마당에 서서 바나나를 먹고 있었다. 아직 바나나 철이 되지 않아 엄청나게 비싼 때였다. 안집 아이들이 두호를 둘러싸고 서서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있는 두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호야, 그거 이리 내. 내가 두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두호가 그 바나나를 뒤로 감췄다. 나는 그것을 뺏기 위해 두호의 목덜미를 잡았다. 너무 거뿐하게 잡혀들어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그 바나나를 빼앗아 담밖으로 집어던졌다. 두호가 울었다. 그의 거뿐한 몸무게만큼 두호는 아직 어린애였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울어댔다. 한호야! 째지듯 안팡지게 내 이름을 부르며 부엌에서 달려온 엄마가 미친 듯이 내 온몸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평소 엄마한테서 볼 수 없었던 발작이었다. 무섭게 쥐어뜯으며 등판을 후려치던 엄마가 두호를 끌어안으며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우스운 짓거리는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관광지에 갔다가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는 날은 꼭꼭 두호의 장난감을 사오곤 했다. 두호는 그 장난감들을 안집 마당에 여기저기 버려놓고 놀았다. 안집 아이들이 침을 흘리며 두호 곁을 맴돌았다. 그러나 두호는 대단한 고집불통이었다. 안집 아이들과 전혀 어울려 놀지 않는 것은 물론 제 장난감에 손만 조금 대어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울었다. 더 우스운 것은 그러한 두호를 편드는 엄마의 짓거리였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두호를 끌어안으며 두호의 장난감에 손을 댄 안집 아이들을 향해 욕을 퍼대는 것이었다. 두호 엄마, 정말 왜 이래요? 안집 여자와 엄마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그래, 우리 애들 보란 듯이 이렇게 많은 장난감을 사다 주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야, 애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대체 어린애들도 아니고 뭐예요? 안집 여자가 마당에 그득한 장난감을 가리켜 보이며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아니, 네, 내 돈으로 이런 거 사주는 게 뭐 잘못이나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도무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눈뜨고 못 보다뇨? 우리 애들 교육상 나빠서 그래요. 부잣집 애들도 그렇게 버릇없인 안 키울 거예요. 알겠다고요. 새빵살의 주제에 장난감이 다 뭐냐
그 말씀이신데 이거 집 못 가진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그렇게 푸념삼아 맞서던 엄마가 나중에는 두오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어처구니없게 울고 불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예수쟁이들 맘 좋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못 사는 사람 괄시하는 것들이 뭔 천당에 가겠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나서는 엄마를 향해 안집 여자가 끌끌 혀를 찬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맨날 무당만 찾아다니더니 귀신이 붙었는가 봐. 그래, 나 미쳤다. 이 예수쟁이야. 두 엄마, 정말 요새 왜 이래? 왜 그러다니? 몰라서 그래? 나 미쳤어. 내 새끼가 죽는다는데 안 미칠 년 있어? 엄마가 입에 개거품까지 물며 언성을 높였다. 두 엄마. 엄마와는 달리 안집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다. 정말 딱하다는 그런 얼굴로 엄마를 부른다. 두 엄마, 내일 당장 나하고 교회 좀 같이 가요. 난 정말 두 엄마가 딱해 죽겠어요. 그래, 그 무당 점쟁이들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마 쪽에서 금세 풀 죽은 얼굴이 됐다. 한참 만에 엄마가 한숨 섞어 말했다. 물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 건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선 아무도 모른다고요. 난 무서워요. 엄마가 두어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몸서리쳤다. 싸움은 끝났다. 엄마나 안집 여자는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네들은 그 정도로 화해가 된 듯 평상을 돌아갔다. 엄마의 두어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랑이 그런대로 묵인된 셈이다. 엄마나 아버지의 두어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편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나는 물론 알고 있었다. 두어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살이 빠지고 멍청한 애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따졌던 것이다. 왜 두어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 내가 말했다. 야, 너 엄마한테서 아무 얘기도 못 들었냐? 무슨 얘기를요? 한호야,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 말고 허둥지둥 방에 들어섰다. 넌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 있기나 해. 왜 내가 두호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간 것 같니? 그럼 병원에 갔었단 말이야? 한두 번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러더라. 두호한테 아무 병이 없다고. 나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두호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애가 왜 저렇게 비일비일한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엄마가 딴전을 피웠다. 아버지는 이미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돌아 누운 뒤였다. 그네들의 그 납득하기 어려운 두호에 대한 편애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답심리 고모를 통해서였다. 내가 우정 고모를 찾았던 것이다. 고모, 그 점쟁이가 그렇게도 용해요? 나는 짐짓 넘겨짚고 있었다. 용하다니? 누가? 난 다 알고 있다고요. 고모, 괜히 시치미 뗄 필요 없어요. 순간 50이 가까운 고모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디? 무슨 얘길? 내가 다그쳤다. 어렸을 적부터 고모는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나는 고모에게서 그네들 비밀의 그 끈적끈적한 것의 정체를 캐내고 말 심산이었던 것이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꼭 빼닮은 고모가 내 다그침에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다. 이건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은 했다만. 50이 가까운 고모는 14살 조카한테 그네들이 숨겨온 그 끈적끈적한 비밀의 정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동생 걔 살아야 몇 달 더 못 산다. 고모가 들려준 얘기의 핵심은 두어가 얼마 더 살지 못할 것이란 것이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였다. 일의 빌미는 아버지가 자갈 채취장에서 자갈을 실어 나르다가 사고를 낸 데서부터였다. 말하자면
엄마는 아버지가 그런 사고를 낼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그처럼 찾아다니던 점쟁이들의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 엄마가 찾아간 점쟁이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운수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리는 군대를 기어코 자원해서 들어간 것이며 군대에서 운전사고를 내 사람을 죽인 일,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논밭을 팔아치운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올라와 그토록 풀리지 않던 갖가지 일이 모두 점장이 말대로였던 것이다. 물론 엄마는 점쟁이들이 시키는 대로 그 액땜이라는 걸 부지런히 했다. 그러나 집안에 깃들인 사기가 너무 커 엄마의 정성이 들어먹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엄마와 고모는 집안의 그 사기를 눌러줄 어떤 힘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점쟁이도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했다. 얘기가 제각각 달랐다. 어떤 점쟁이는 몇 대조 할아버지 산소를 잘못 써 그렇다면서 면내 장사를 귀뜸해 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족집게로 집어내듯 집을 나가 객사한 할아버지의 원귀를 들춰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액기를 꺾을 만한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런데 네 엄마가 그 점쟁이를 서울서 다시 만난 거다. 고모가 말하는 그 점쟁이란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 할머니가 단골로 가던 그 용하다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나 무슨 얘긴가 들은 뒤로 두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그네의 임종 바로 직전까지 두호를 얼씬도 못하게 하던 생각이 났다. 엄마가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난 것은 아버지가 사고를 내고 폐인처럼 멍청한 얼굴로 방구석에 박혔던 몇 달 전, 먹고 살기 위해 오프다리를 들고 돌아다닐 때였다. 물론 엄마가 먼저 그 할머니의 단골 점쟁이를 알아봤다. 그 점쟁이 역시 엄마를 알아봤다. 그리고 옛날 시골서 우리 집 내력을 떠르르 꿰뚫어 알고 있었다. 엄마가 그 점쟁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아무 날 아무 시에 난 애기 잘 크나? 점쟁이가 그렇게 물었다. 잘 큰다고 엄마가 대답했다. 그렇겠지. 점쟁이가 딴전을 피웠다. 엄마가 한 달 동안 장사한 돈을 복채로 놓았다. 문제는 두호였다. 두호가 사라는 것이었다. 한 집안에 살이 낀 사람이 둘 있으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였다. 손이 귀한 집일수록 그런 일이 흔하다고 했다. 네 아버지하고 두호가 바로 상극이란 거요. 고모가 말했다. 그럼 액땜을 하면 될 거 아냐? 내가 비꼬는 투로 묻자 고모가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딴 방법은 없대더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는 수밖에. 그 말을 어렵자니 해내는 고모의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 했다. 그래서 두호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쳤다. 고모가 내 입을 막으면서 말했다. 그 점쟁이 말로는 두호가 명이 짧게 태어났다고 하더란다. 그 대신 일평생을 산 사람만큼 제 길을 써먹고 죽을 거란 얘기였다. 몇 달 전 아버지의 운전사고 때 두호가 길 한가운데 나타났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군대 시절 그 사고 때처럼 느닷없이 한 아이가 길 한가운데 나타나 두 손을 번쩍 들더란 것이다. 그 아이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튼 순간 사고가 났다는 얘기였다. 우리 아버지도 두호가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네 아버지한테야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러나 두호가 네 아버지 대신 죽는다고야 어디 말하겠디? 그래, 네 엄마랑 짜고설랑 두호가 몹쓸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다. 아버지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어쩌겠냐?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었다. 나는 적어도 아버지만은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밴 그 미신적인 냄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때문이다. 뭔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집안의 그 뒤숭숭하고 요령부득의 어떤 힘과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기대해 왔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올 적마다 두호의 장난감을 한 알음씩 사오는 그 이유를 알것 같았다. 병신. 나는 입속으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 아버지랑 엄마한테 그랬다. 기왕 죽을 자식, 죽은 뒤에 포원이나 없게 잘 해주라고. 두호가 죽은 뒤 산 사람이나 마음 덜 괴로우려고 그렇게들 열심이군요. 나는 뒤틀리는 심사대로 한마디 쏘아붙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네들의 생각과는 달리 두호는 더 오래 버텨냈다. 눈은 더욱 퀭하게 들어가고 팔다리는 베베 꼬여갔지만 아직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았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았다. 장난감이 안집 마당을 가득 채웠다. 이제 안집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두호는 울지 않았다. 두호는 취학 통지서가 나왔다. 몸은 약해도 이놈은 공부는 잘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꾸했다. 공연이 애 고생시킬 것 없이 집에서 편히 놀게 하는 게 어때요? 당신 정말 미쳤군. 아버지가 언성을 높였다. 두호 문제를 놓고 그들이 얘기를 나눌 때 아버지는 늘 이처럼 엄마를 나무랐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점장이와 엄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두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안달을 했다. 아버지의 일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두호에게 쏟는 정이 각별했다. 말하자면 두호가 그처럼 빼빼 말라가고 있는 대신 자신의 운이 펴인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아버지의 수입이 괜찮아졌다. 이놈들아, 1년만 참아라. 1년 후에는 집을 살 계획을 할 만큼 아버지의 수입은 좋았다. 엄마는 답심리 고모가 하는 기회에 3번과 20번을 들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안 하던 화장까지 하면서 엄마는 싱싱해졌다. 그러나 엄마가 두호의 불길한 그 일까지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집 형편이 표이면 표일수록 두호에 대한 엄마의 편애는 심해갔다. 엄마는 아버지와는 달리 노골적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식으로부터 질에 정을 끊으려던 엄마의 통곡이었는지도 모른다. 애 죽은 뒤에 애통해해야 소용없어요. 두호는 엄마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다. 엄마의 그러한 몰지각한 생각을 비웃는 듯 방구석이나 안집 마당에서 소리 없이 혼자 놀았다.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간 애가 저녁때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두호가 그렇게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엄마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얼굴로 허둥거렸다. 그러나 두호는 제 발로 집을 찾아 들어왔다.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었니? 엄마가 자신의 예감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두호에 대한 매질로 나타냈다. 엄마 속 이렇게 썩히려면 어서 칵 죽어버려! 매를 맞은 뒤 두호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곤 했다. 너 어디 갔었냐? 어느 날 내가 살살 달래면서 물어보았다. 산에 갔어. 산에 뭐하러? 새 잡으러. 새? 산에 새 많어. 두호가 새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다. 안집에서 십자매 한 쌍을 키웠을 때 두호는 몇 시간이고 그 새장 앞에 웅크려 앉아 있곤 했다. 그 십자매가 비를 맞아 죽었을 때 두호는 독감을 앓고 있었다. 독감을 앓고 나서도 두호는 그 빈 새장 앞에 오랫동안 웅크려 앉아 있곤 했다. 엄마가 두호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두호는 밖에 나가는 대신 집안에서 불장난을 했다. 안집 여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펄펄 뛰었다. 엄마가 집안의 성냥을 모두 두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놓았다.
그러나 그의 두호가 그 불장난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깨끗하게 타버릴 수가 없었다. 안집은 물론 우리 집 세간살이까지 몽땅 타버렸다. 처음에 두호까지 죽은 줄 알고 엄마는 땅을 치고 울었다. 두호가 발견된 것은 다음날 아침 이웃집 지하실에서였다. 네가 불장난을 했지? 사람들이 다그쳤다. 두호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거지 신세가 되었다. 엄마는 경찰서에 20번도 넘게 불려다녔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돈을 구하다가 안집에 넘겨주었다. 엄마와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우리는 산 밑 동네에 방 하나를 얻어들었다. 밥을 해먹는 양은 솥에서부터 숟가락까지 모두 새로 사야 했다.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학교를 당분간 쉬어야 했다. 이 왼수놈의 새끼. 엄마는 두호한테 매질을 했다. 분에 복받쳐 매질을 하다간 제풀에 지쳐 두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두호는 장난감 없이 놀았다. 집에 붙어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밖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산에 올라가길 좋아했다. 산에 새가 많아. 그러나 두호는 늘 빈손으로 돌아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은 다음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곤 했다. 아버지가 월급을 타오기가 무섭게 엄마는 점쟁이를 찾아 나섰다. 집안 구석구석이 으스스 귀기를 띠고 다시 그 이상한 부적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이제 철이 든 두호는 엄마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두호에 대한 경계를 결코 풀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일이 터졌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오히려 깨끗하게 됐어요. 아버지 소식을 가져온 회사 사람이 엄마한테 말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치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크게 다쳐 입원을 한 뒤 두고두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것에 비하면 회사 측으로서는 정말 잘 된 일이란 것이었다. 그 사고로 해서 아버지는 300리 떨어진 지방도시의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다. 엄마가 이틀에 한 번씩 아버지 면회를 갔다. 새벽에 나간 엄마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엄마는 지쳐 있었다. 내가 라면을 끓여다 놓았지만 엄마는 이미 인사불성으로 잠이 든 뒤였다. 그렇게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잠을 잔 엄마는 다시 새벽 3시쯤 눈을 떠 묵은 빨래를 하고 아침밥을 지어놓은 다음 집을 나갔다.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형제 같은 건 엄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새 들어 사는 안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몹시 높게 들려왔다. 온 식구가 박수를 치며 떠들썩했다. 권투 중계였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놓고 싸우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입술을 악문 채 참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에 댄 손가락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안집 텔레비전이 와와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KO 펀치가 터진 모양이었다. 우리 방에는 그 흔해 빠진 라디오 하나 없었다. 형, 라면 다 끓었나? 두호가 목을 길게 빼들고 부엌을 내다보았다. 두호는 제 몫의 라면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우리들은 그냥 점심을 굶었던 것이다. 형, 나 물. 내가 부엌으로 물을 뚫어 나갔고 그 사이에 두호가 내 라면 그릇을 차지하고 앉아 콧물을 길게 빼문 채 아귀아귀 먹어대고 있었다. 와, 와! 안집 텔레비전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이 쌍놈의 새끼. 나는 부드득 이를 갈았다. 두호가 힐끈 나를 쳐다보았다. 아, 나는 두호의 그 걸신들린 눈을 보자 소름이 끼쳤다. 두호가 이처럼 무서워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고양이 사건이 있던 그날 아침, 엄마한테 목을 죄인 채 나를 쳐다보던 그런 눈이었다.
두어야, 나하고 산에 가자. 나는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다. 실로 순간적인 결단이었다. 내가 저 뒷산에 새 집을 맡아놨다. 밤에 가면 잡을 수 있다. 나는 두어의 그 쾌행한 눈이 번쩍 빛을 내는 걸 보았다. 우리는 뛰다시피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산에 큰 길을 버리고 우정 샛길을 찾아 숲이 무성한 산속으로 들었다. 후둑후둑 산새가 자리를 바꾸느라 부산할 뿐 등산객들이 다 하산한 밤의 산속은 죽음처럼 조용했다. 형! 두어가 내 뒤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생각보다 두호의 걸음은 빨랐다.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두호는 내 뒤에서 헉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걸음을 빨리 했다. 형아, 같이 가자. 드디어 두호가 울음 섞어 질러댔다. 산속의 그 휘휘한 밤 공기가 우리들의 발소리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발끝에 채인 돌이 비탈을 굴러내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귀신이다! 귀신! 대여섯 걸음 뒤처진 두어를 향해 내가 느닷없이 부르짖었다. 귀신이다! 귀신! 밤의 산속 메아리는 그 울림이 더욱 쟁쟁하다. 소리 질러놓고 나는 더욱 빨리 뛰었다. 마치 두어에게 잡히기만 하면 죽기라도 하는 양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었다. 형! 상당히 뒤떨어진 데서 두어가 울부짖고 있었다. 우와! 우와! 산 전체가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문득 뒤돌아보았다. 산 아래 동네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까지 이르러 있음을 알게 됐다. 이제 단 한 발짝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속이었다. 나는 길 옆 바위 뒤에 가만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두어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두어가 징징 울면서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다. 두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가슴이 죄어들었다. 두어가 무서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기다렸다. 드디어 두어가 내 곁에까지 이르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벼락치듯 소리쳤다. 귀신이다! 두어가 악 소리를 지른 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얼결에 다시 산을 치뛰기 시작했다. 온통 내 발소리뿐이었다. 그 발소리에 질려 그만 걸음을 멈췄다. 정적이 쏴 밀려왔다. 다시 온몸으로 소름이 끼쳤다. 두어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상반된 기대 속에 두어의 소재를 파악하고 싶었다. 두어야! 나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매우 큰 울림이 되어 되돌아왔다. 내가 내 목소리를 의식하는 그런 묘한 두려움이 머리끝으로 쭈뼛쭈뼛 뻗쳤다. 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나 두어를 버리려는 내 결심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다. 두어는 이미 버려졌다. 그는 대답할 수 없어야 한다. 두어야! 나는 서슴서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를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경사가 급한 돌밭이었다. 발을 조심조심 디뎠다. 두어의 기척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두어는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어야 한다. 탁! 나는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비탈길을 굴러내릴 뻔하였다. 내가 발을 헛딛는 순간 돌 하나가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비탈을 굴러 골짜기 그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돌덩이들의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산속의 그 정적을 여지없이 깨고 있었다. 나는 귀를 막았다. 돌덩이 속에 휘말려 굴러내리는 두어의 비명 때문이었다. 두어 혼자 산에 갔어요. 엄마는 내 말을 믿으리라. 걘 죽을 애였어요. 엄마가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귀에서 손을 떼었을 때 이미 돌 구르는 소리가 그친 뒤였다. 그 소리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쏘아 밀려왔다. 두어야! 나는 계속 두어를 부르면서 서슴서슴 비탈길을 내려서고 있었다. 마치 술래잡기에서 숨은 아이를 찾는 술래처럼 조심조심 두어의 기척을 살폈다. 그러나 두어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소름이 꽉 끼쳤다. 아마 그 돌덩이들의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생각했을 것이다. 두어야! 나는 더럭 외로움 같은 걸 느꼈다. 그것은 무서움과는 또 다른 떨림이었다. 나는 부들부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엄마의 실신한 얼굴이 보였다. 네가 두어를 죽였지? 엄마가 내 목덜미를 낚아채며 소리친다. 아득한 절망이 가슴 밑바닥에 피어오른다. 두어야! 나는 차라리 울고 싶었다. 그러나 몸이 심하게 떨려 쉽게 울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문득 눈앞에 희끄흠한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 느닷없이 덮쳐든 것은 두어의 작은 몸뚱이였다. 나는 겨우 주저앉는 것만은 면했다. 내 가슴에서 파닥이며 숨을 핥다기는 작은 새 한 마리. 두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 깡마른 두 손으로 내 몸을 다 잡아주고 발발 떨었다.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필사의 힘으로 바위를 긁어주듯 그렇게 내 몸을 긁어주고 있었다. 나는 두어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심장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두어의 작은 손에서 따스한 체온이 내게 전해졌다. 임마, 왜 대답 안 한 거야? 내 물음에 두어가 아직은 겁먹은 목소리로. 형아가 나 내버리고 가려고 그랬지?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그 작은 몸뚱이를 와락 껴안았다. 비로소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쏟아졌다. 두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나는 두어를 등에 업고 어둠 속에 그 산길을 내려오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산 아래 마을의 그 휘황한 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불빛이 있는 산 아래 마을에 대한 적의 같은 것은 씻은 듯 가신 뒤였다. 나는 공중공중 뛰다시피 산길을 걸었다. 내 등에서 두어가 간지럼을 타는 듯 키들키들 웃었다. 두어야. 응, 형. 우린 지금 새처럼 날아서 내려가는 거야. 우리는 사실 어둠의 산에서 그 아래 불빛을 향해 훨훨 날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 눈물 같은 건 흘리지 않았다. 뱃속 그 깊은 데서 위로 뿌듯하게 치밀어 오르는 어떤 힘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날개 꺾인 이 어린 새의 어깨축지에 세 살이 돋을 때까지 내가 그의 날개가 되어 퍼덕여주리라. 그런 마음다짐이 어금니에 씹힌 때문이었다. 마지막 부분. 저는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호가 동생 두호를 산에 버렸구나. 그리고 두호는 아까 그 돌들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죽었구나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끔찍하죠. 미신을 믿는 것이 딱히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저도 또한 어릴 때 그런 무속에 의지해서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무속 또는 미신을 모두 다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무엇이든 지나친 믿음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호네 집 사람들처럼요. 두호의 형 한호는 처음에 무속에 빠져 헤매는 엄마의 모습을 경멸하다시피 했죠. 그것이 한호와 엄마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 집안에 불운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정말 동생 두호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버리러 산에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보다 저를 더 끔찍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두호에 대한 엄마의 생각입니다.
보통은 아이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란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발버둥을 칠 것 같은데 이 집안 두혼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차라리 원 없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두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엄마의 생각에 전염이 된 것이겠죠. 큰형 한호가 두어를 산속에 버릴 생각을 한 것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집안의 몰락의 원인이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있다는 무속적 믿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황폐화시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상국 작가의 우리들의 날개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간과 쓸개" 김숨. 넉 달 전 평택 땅 300평을 팔았다. 30년도 더 전에 빚까지 져가며 사들인 땅이었다. 전에도 여러 번 팔려고 내놓았었지만 정말로 그 땅을 팔게 될 줄은 몰랐다. 땅이란 게 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일껏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놓은 지 열흘도 안 되어 선뜻 임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얼떨결에 팔아버렸다. 그 땅을 팔았다는 사실보다는 그 땅이 30년 동안이나 내 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땅의 소유주가 틀림없는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 땅을 내가 처음에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던가. 몇십 평도 아니고 300평이나 되는 그 땅을. 평택 땅을 판 돈으로 큰아들은 청주 고속터미널 근방에서 식당을 개업했다. 칼국수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이었다. 큰아들은 종업원을 4명이나 두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개업날 나는 가보지 못했다. 얼마나 크게 차렸기에 처음부터 종업원을 4씩이나 두고 시작하는가 했는데 홀 면적이 30평이나 된다고 했다. 칼국수 식당이 쓸데없이 뭐 그리 넓은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큰아들 말로는 4, 5천원 하는 보통 칼국수가 아니라 샤브샤브처럼 즉석에서 끓여가며 온갖 해물과 버섯과 야채를 곁들여 먹는 칼국수라고 했다. 땅을 판 돈의 10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셋째 아들에게, 그리고 또 10분의 1은 딸에게 나누어 주었다. 딸은 내가 송금한 돈으로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얻은 융자를 일부 갚았다고 했다. 아파트를 산 게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 융자빚을 다 갚지 못한 모양이었다. 딸애는 서울 사당동에 살고 있었다. 10분의 1밖에는 돌아가지 않자 딸애는 서운해하는 눈치였다. 그 애는 그러나 김부각 한 봉지와 갓 담은 오이소박이 두 봉지, 갈치 속젓 한 병을 내게 택배로 붙여왔다. 그것도 오이소박이가 쉬어 터지기라도 할까봐 당일 특송으로 보내왔다. 요 며칠 김부각과 오이소박이와 갈치 속젓을 반찬으로 밥을 챙겨 먹었다. 그 해라도 근거리에 살았으면 싶지만 그저 욕심일 뿐이다. 밤이 되어 이불을 깔고 그 위에 가만히 누워있자니 평택의 그 땅이 처음부터 내 땅이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땅이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만 같은 생각이. 30년 동안 나는 그저 소유주라는 명목만 허울적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땅에 고추 모종 한 그루 심어본 적이 없었다. 씨앗 하나를 뿌려본 적도. 약 복용을 깜빡한 사실을 퍼뜩 깨닫고 나는 몸을 일으켰다. 올해 67살인 나는 간암 환자였다. 5년째 하루 3번 꼬박 약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봉지에 든 약은 6알이나 되었다. 나는 2알씩 3번에 나누어 삼켰다.
물 한 모금과 함께 입속에 털어넣은 두 알의 약이 식도를 넘어간 뒤에야 나는 두 알을 또 삼켰고 그 두 알이 또 식도를 넘어간 뒤에야 나머지 두 알을 삼켰다. 그러고 보니 나흘 뒤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나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병원까지 검진을 받으러 다녔다. 천안인 내 집에서 고속버스를 타면 1시간 30분 만에 서울 고속터미널에 닿았다. 그곳에서 택시를 타면 병원까지 기본 요금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한 달에 많게는 3차례, 적게는 한 차례 정기검진을 받아왔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매번 도살장이라도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검진 결과가 좋으면 천안 집까지 내려오는 내내 안도하고 또 안도했다.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큰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다. 용케도 검진 날인 것을 알고 불어 전화를 넣은 것이다. 그 애는 죄송하다는 말을 서너 번 거듭한 뒤 서둘러 통화를 끝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칼국수를 맛있어 하는지 칼국수 1인분에 도대체 얼마나 받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40분이나 기다려서야 주치의와 상담할 수 있었다. 주치의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쩔쩔매게 된다. 마흔 중반밖에는 안 되는 사내 앞에서 굽실거리는 내가 한심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치의가 두렵기만 했다. 나는 요 며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주치의에게 조심스럽게 하였다. 신물이 자주 올라왔다. 주치의는 내게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그것이 어떤 검사든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만 받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분이 겨우 될까 말까 한 주치의와의 면담이 끝나고 수면 내시경 검사실을 찾았다. 수면 내시경 검사실은 3층에 있었다. 흰 커튼으로 칸칸을 나눠 놓은 검사실은 응급실처럼 번잡스럽고 분주했다. 하얀 물약을 받아 입속에 머금고 있다가 도로 뱉어내고는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웠다. 혀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굳는 것이 느껴졌다. 내 입속이 천길 만길 물속만큼이나 깊어 혀가 끝도 없이 가라앉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저절로 들었다. 의사가 오더니 링거바늘을 내 오른팔뚝에 꽂아 마취제를 투여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며 검사실 안에 떠도는 소리들이 점차 멀어졌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검사가 끝나 있었다. 간호사는 마취가 덜 풀려 정신이 멍한 나를 질질 끌듯이 침대에서 내려오게 했다. 수면 내시경 검사실 앞에 놓아둔 의자에 10분이 넘게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천안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였다. 단층 양옥은 불에 다 타버려 재만 남은 듯 깜깜했다. 나는 잿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로부터 나흘 뒤, 큰 조카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어느덧 60살이 넘은 큰 조카는 누님이 광주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담낭관에 담석이 생겼다고 했다. 담석이 담낭관을 꽉 틀어막는 바람에 쓸개집이 배출되지 못하고 쓸개에 그대로 고여있다가 흘러넘쳐 다른 장기들로 스며들고 있다고 했다. 쓸개집이 얼마나 독한지 멀쩡하던 장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썩어들고 있다고 했다. 간과 심장과 위와 대장이 수술을 해서 담석을 녹여내야 하지만 누님의 나이가 지나치게 많아 여의치 않다고 했다. 누님은 복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호수를 끼워서는 쓸개집을 빼내며 꼼짝없이 누워 지낸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올해로 누님의 나이가 아흔하고도 둘이었다. 큰 조카는 입장 휴게소에서 전화를 넣는 것이라고 했다. 큰 조카의 이름은 한구였다. 구자가 구할 구인지 아홉 구자인지 혼돈되었다. 누님은 자식을 여섯이나 두었는데 한구는 그중 맏아들이었다. 누님의 자식들 중에는 나를 가장 편하게 따르는 조카이기도 했다. 한구는 대형 화물 트럭을 몰았다. 먹고 살기 위해 나흘 중 하루를 도로 위나 휴게소에서 잠을 잤다.
재작년 아버지의 제삿날 큰 조카는 대형 트럭을 몰고 날 찾아왔다. 그때만 해도 90살이던 누님을 조수석에 태우고서 항구는 그날 밤 안으로 강원도 평창에 가야 한다며 누님과 가방 보따리, 백화수복, 산정용 소고기를 내게 떠넘기듯 건네주고 다시 트럭에 올랐다. 트럭은 그렇지 않아도 몸집이 왜소한 편인 큰 조카에게는 버거워 보였다. 그토록 큰 트럭을 몰고 밤낮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큰 조카가 안쓰럽기도 하였다. 누님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3일을 더 내 옆에서 머물다가 돌아갔다. 저녁을 챙겨 먹으려고 보니 김 부각에 개미가 까맣게 들끓고 있었다. 봉지를 오므려 두지 않은 탓이었다. 오이소박이와 갈치속전만을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오이소박이는 그새 쉬어 터져 있었다. 저녁밥을 먹는 내내 누님을 찾아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이가 들어 별것도 아닌 병으로 속절없이 세상을 뜨는 경우를 더러 보았다. 더구나 수술이 불가능하다니. 현기증이 몰려오며 누님이 얼굴이 갑자기 가물가물하였다. 간암을 앓게 된 뒤로 그렇게 종종 현기증이 몰려왔다. 살아생전 절대로 잊지 못할 것만 같던 얼굴들이 그렇듯 흐릿해지기 일쑤였다. 어릴 적 누님의 손을 꼭 잡고 찾아갔던 저수지가 문득 떠올랐다. 조치원 고향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님이 나를 데리고 저수지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겨우 대여섯 살이었다. 밤나무 숲을 지나 저수지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떨었던 기억이 났다. 혹 누님의 간과 심장과 위와 대장을 썩어들게 하고 있다는 쓸개집이 그때 그 저수지의 물빛깔과 닮지 않았을까. 응고된 듯 적막하게 고여있던 저수지의 물이 무섭게 뿜어대던 그 빛깔을 살아있는 것을 죄다 삼켜버릴 듯하던 죄다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릴 듯하던 그 무시무시한 빛깔을 검고도 푸르던 그 빛깔을 67살이 되도록 사는 동안 나는 종종 꿈에 그 저수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설명할 길 없는 공포감에 떨다가 깨어났다. 누님을 뵈러 가는 일을 두 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 두 주 뒤 정기검진 결과가 나오면 찾아뵈어도 아주 늦지는 않을 것이다. 누님을 편한 마음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정기검진 결과가 그럭저럭 하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지난번 정기검진 결과는 암을 했다. 간에 암세포가 보인다고 했다. 3년 가까이 발생하지 않았던 암세포가 발생한 것이다. 암세포의 크기는 2cm 미만이라고 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간 주변의 장기들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천만 다행인 것이 또 있었다. 개복을 하지 않고도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주치의는 복부에 구멍을 뚫은 뒤 그 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 암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개복 수술에 비해 간단하고 회복이 빨라 30분이면 시술이 끝나고 2박 3일만 입원을 하면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주치의의 설명은 더없이 간단했지만 암세포를 없애는 과정이 그렇게나 간단할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일주일 뒤로 수술이 잡혔다. 수술을 위해 하루 전에는 입원을 해야 했다. 누님을 찾아뵙는 것을 수술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돌아와 한구에게 전화를 넣었다. 두 차례나 전화를 넣었는데 받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한구의 처에게 전화를 넣었다. 고맙게도 한구의 처는 금세 내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외삼촌 아니세요? 누님과 통화라도 할까 했는데 누님은 방금 관장을 하러 들어갔다고 했다. 담석이 생기면서 배변을 잘 못 봐 관장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고모가 와 있어요. 영선 고모요. 그래, 영선이가? 영선은 누님의 딸이었다. 누님은 딸을 셋이나 두었는데 하나는 목사의 사모가 되었고 하나는 미용사가 되었으며 또 하나는 장사꾼이 되었다. 영선은
미용사였다. 하나뿐인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넘도록 되지도 않는 고시시험만 보고 있어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뼈가 다 빠진다던 말을 언젠가 누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또 전화를 넣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딸이 보내온 오이 소박이가 다 떨어졌다. 갈치 속전만을 놓고 밥을 먹다가 탁 소리가 나게 숟가락을 놓았다.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라면을 한 봉지 사왔다. 가스레인지 불을 하도 약하게 해놓아서 물은 그때까지도 끓지 않고 있었다.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조금 더 세게 틀 생각은 않고 그저 넋을 놓고 물이 끓기만을 기다렸다. 냄비 뚜껑을 열어둔 채로 라면을 푹 끓여 반은 먹고 반은 버렸다. 또 전화를 넣겠다던 한구 처와의 약속을 그만 잊고 말았다. 누님의 담낭관을 꽉 틀어막은 담석은 다섯 개나 된다고 했다. 그 담석들은 저마다 어떠한 형상이고 어떠한 빛깔을 띠고 있는가. 어떠하기에 담낭관을 꽉 틀어막고서 누님을 오늘 내일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가. 마흔 조금 넘어서도 누님은 담석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누님의 담과 담낭관에는 20개도 넘는 담석이 박혀 있었다. 그 20개 중에는 모래할 만한 것도 있고 파달 만한 것도 있다고 했다. 누님은 한동안 그저 허리가 아픈 줄로만 알고 한의원으로 침을 맞으러 다녔다. 그러던 중 통증을 견디지 못해 떼굴떼굴 굴렀고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기껏해야 42, 43살이던 누님은 수술을 받아 담석들을 제거했다. 누님이 수술까지 받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담석이란 것이 모래할 만한 것부터 달걀 만한 것까지 그 크기가 다양했다. 그 개수도 한 개부터 수백 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무튼 사람의 몸속에서 돌멩이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세상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은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모래 한 알, 자갈 한 조각, 바위 한 덩이는 또 어떻게? 시속 37만 킬로미터로 우주 궤도를 운행한다는 운석은? 오후 4시쯤 수도 검침원이 다녀갔다. 수도 검침원이 간 뒤 수도 계량기통을 살펴보았다. 수도 계량기통 속은 물로 그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물 속에서 귀뚜라미들이 썩고 있었다. 코를 감싸주고 싶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심하게 풍겼다. 귀뚜라미들을 치우는 일이 하도 까마득해 그 수만 샜다. 귀뚜라미는 모두 13마리였다. 기다랗고 가느다란 다리들과 더듬이들이 악다구니를 쳐대듯 뒤엉켜 있었다. 나는 수도 계량기통 뚜껑을 도로 닫아버렸다. 간암을 앓게 된 뒤로 소소한 일도 까마득하게만 생각될 때가 자주 있었다. 장판지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줍는 것조차도 기름기가 다 빠진 머리카락 한 올의 무게가 천근 만근은 되는 듯. 전날 아침만 해도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너무도 아득하여 선호대야는 좋게 되는 물을 넉넉히 흘려보냈다. 헛되이 흐르는 수도물이 아깝기는 했지만 수도꼭지로 손이 좀채 뻗어지지가 않았다. 세숫대야 바닥을 두 손바닥으로 꾹 누르듯 짚고서 박제된 짐승처럼 꼼짝을 하지 않았다. 몸속 혈관을 흐르는 피들이 굳고 의식이 마비되는 듯한 착각이 저절로 든다고나 할까. 그러고 보니 온종일 한 일이라고는 새끼 밥과 약을 챙겨 먹고 수도 계량기통 속을 살펴본 것뿐이었다. 며칠 뒤 수술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 때마다 한숨이 쉬어졌다. 거실 TV를 틀어놓은 채 천장을 멀뚱히 바라보고 누워있었다. 밤 11시경 흰 마스크를 장롱에서 찾아내 착용했다. 벗어두었던 양말을 챙겨 신고 목도리도 찾아 둘렀다. 플래시와 나무젓가락과 검정 비닐봉지를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수도 계량기통 뚜껑을 열고 플래시 불빛으로 그 안을 비추었다. 플래시 불빛에 드러난 귀뚜라미들이 생전 처음 보는 희귀한 벌레들처럼 보였다. 괴물처럼 끔찍하고 무섭기 짝이 없었다.
세상에 그처럼 생김이 괴상한 벌레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수도 계량기통 속에 고인 물도 낮에 햇빛 아래서 볼 때보다 탁하고 검었으며 번들거리기까지 했다. 물속이 한치도 들여다보이지 않아서인가. 그 깊이가 아무리 못돼도 10리는 될 것만 같은 착각이 저절로 들어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다. 번들거리기만 할 뿐 미동도 않는 그 물속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귀뚜라미들이 악다구니를 써대며 우글거리고 있는 것만 같아서. 저수지의 물빛이 꼭 저랬지. 탄식과도 같은 중얼거림이 저절로 나왔다. 나는 나무젓가락으로 물속을 휘젓다가 귀뚜라미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건져내었다. 다리들과 더듬이들이 뒤엉켜 두세 마리가 한꺼번에 딸려 올라오기도 했다. 귀뚜라미들을 물에서 건져 올리자마자 얼른 검정 비닐봉지 속에 넣었다. 유독 등이 미끈한 귀뚜라미를 나무젓가락으로 집어올리는데 그 귀뚜라미들의 다리들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귀뚜라미의 더듬이가 내 손가락에 스치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그 귀뚜라미를 놓칠 뻔했다. 설마 했는데 그 귀뚜라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죽은 귀뚜라미들 속에서 저 홀로 악착같이 살아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더 컸다. 살아있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구차스럽고 징글징글하기만 하였다. 나는 그 귀뚜라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난감해하다가 검정 비닐봉지 속에 넣었다. 그 귀뚜라미는 죽은 귀뚜라미들과 뒤엉켜 다리와 더듬이를 가늘게 떨어댔다. 마지막 한 마리의 귀뚜라미까지 건져 검정 비닐봉지 속에 넣고 봉지의 입구를 꽉 묶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검정 비닐봉지 속 귀뚜라미들이 전부 살아서는 절박하게 바둥거리고 있는 것만 같아 잠이 오지 않았다. 귀뚜라미들이 뒤엉켜서는 서로의 다리와 더듬이를 질근질근 물어뜯고 있는 것만 같아서. 3박 4일 동안 입원을 했다. 옆구리의 국소마취를 하고 구멍을 뚫었던 자리가 따끔따끔한 것을 빼면 그럭저럭 견디어낼 만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다. 퇴원하던 날 제약회사에 다니는 셋째가 차를 몰고 병원까지 찾아왔다. 셋째는 고속터미널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한 그릇에 2만 원이나 하는 도가니탕을 사주고 고속버스 표를 끊어주었다. 내가 도가니를 간장소스에 찍어 먹는 동안 그 애는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무려 6통이나 했다. 그 중에 한 통은 식당 밖에까지 나가 10분도 넘게 통화를 하고 왔다. 통화를 하며 담배까지 피웠는지 그 애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그 애의 미간을 슬쩍 훔쳐보니 그새 주름이 꽤나 깊이 잡혀 있었다. 집에 돌아온 뒤로 밥과 약을 챙겨 먹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누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처지를 생각하니 외로워졌다. 그렇지만 닷새 뒤에 또다시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서울까지 올라가 검사를 받고 주치의와 면담을 하려면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모아두어야 했다. 밥알 하나를 씻는 데 들어가는 기운까지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평택 땅 300평을 팔아버린 사실이 갑자기 실감이 되었다. 죽을 때까지 그 땅을 파는 것이 아닌데 하는 절망에 가까운 후회가 몰려들었다. 누워서 한참을 뒤척거렸다. 큰아들이 처음부터 종업원을 4시기나 두고 식당을 시작한 게 못내 마음에 걸렸다. 어쩌자고 종업원을 4시기나 두고 시작을 하는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던 큰아들은 8년 전 자동차 대리점을 차렸다가 아파트를 한 채 날렸다. 아파트를 팔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해 나는 그때 3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했다. 이제부터라도 허황함을 버리고 진득하게 살아나가려나 했는데 뜬금없이 칼국수 식당을 차려야겠다며 평택 땅을 팔아서라도 자본을 대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큰아들은 한번 작정을 하면 부모든 제 처든 들들 볶아서라도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집요한 데가 있었다. 저녁에는 남원 추어탕이라는 식당에서 친구 김과 한 그리고 정과 저녁 식사 겸 모임을 가졌다. 추어탕과 미꾸라지 튀김 한 접시, 소주를 주문했다. 미꾸라지 튀김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수북하게 쌓인 미꾸라지 튀김은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바삭바삭해 보이는 게 오랜만에 입맛이 동했다. 미꾸라지 튀김 한 개를 집어서 베어 먹었다. 기름을 잔뜩 먹으면 미꾸라지의 살과 뼈가 고소하게 씹혔다. 나는 소주 한 잔을 받아놓고 아껴가며 마셨다. 간암 환자가 된 뒤로는 소주를 한 잔 이상 마신 적이 없었다. 미꾸라지 튀김을 대여섯 개 집어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왔다. 사이다 한 병을 시켜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정과 나누어 마셨다. 근 보름 만에 만나 주고받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자식 이야기였다. 교장으로 정년 퇴직을 한 한은 홀어머니 밑에서 서럽게 자랐지만 중년부터의 삶이 내 중에서 가장 윤택하였다. 교장 자리까지만 가면 한평생 한 점 아쉬울 게 없다고 하더니만 교장 자리를 3년이나 꿰차고 앉아있다가 퇴직을 하였다. 퇴직 기념으로 자서전까지 내고 천만 원도 넘게 들여 자식 손주를 다 데리고 북해도로 온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어찌어찌 하다가 누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그래, 누님이 종교는 있으신가? 그렇게 물어온 사람은 정이었다. 90도 넘은 노인이 종교는?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종교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나도 교회에 다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하는 짓들이 하나같이 꾸며내고 과장된 짓들 같고 헛되기만 한 짓들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된단 말이지. 자네는 기필코 천당에 가겠어. 하니 정을 비꼬았다. 나이롱 신자가 천당은 그저 그렇다는 거지. 정은 작년에 기독교인인 부인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 종교 때문에 부인과 반평생을 불화하며 지내다가 60살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았다. 반은 강제로 세례를 받았는데 물이 머리 위로 끼얹어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울컥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일요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는데도 부인으로부터 날마다 당신은 진정한 신자가 되면 아직 멀었다. 구원을 받으려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여자씨만한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등 지청구를 듣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나이 90이 넘도록 누님은 이렇다 할 종교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러 절에 가기는 했지만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었다. 맞사위가 목사인데도 기독교인 또한 되지 못했다. 정과 같은 순한 사람도 무려 반평생을 종교 때문에 부인과 불화하며 산 것을 보면 사람의 고집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듯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주방 앞을 지나다가 노르스름한 튀김 반죽을 잔뜩 뒤집어 쓰고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미꾸라지를 보았다. 미꾸라지는 가차없이 펄펄 끓는 기름 속으로 던져졌고 금세 바싹 튀겨져서는 기름 위로 둥둥 떠올랐다. 빈 접시를 치우러 들어온 종업원에게 한이 만 원을 선뜻 찔러주었다. 늙은이들이라고 괄시 말고 잘하라고 주는 거야. 한은 역시나 쾌활하고 호방한 데가 있다. 어르신들도 참, 괄시는요, 친정아버지 같은 분들인데. 큰 며느리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종업원이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종업원은 나이뿐만 아니라 생김도 체구도 큰 며느리와 흡사했다. 잠시 뒤 종업원은 서비스라며 미꾸라지 숙회를 한 접시 내왔다. 작은 접시였지만 부추와 버무려진 숙회가 그래도 꽤나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종업원이 나가자 한이 좌중을 둘러보며 기어이 한마디 했다. 메뉴판을 봐. 숙회 한 접시가 2만 원이잖아. 만 원으로 숙회 한 접시를 서비스 받았으니 만 원 이문을 본 셈이지 않아. 숙회 한 접시 시켜봐야 다 먹지도 못한다고. 딱 이만큼이면 돼. 추어탕하고 튀김도 먹었는데 얼마나 먹는다고. 안 그래?
한은 역시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그러한 점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한때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불만이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내 불만을 드러내거나 들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런 위인이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한의 의기양양함이 호기와 의문과 거들먹거림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노르스름한 튀김 반죽을 뒤집어 쓰고 안간 힘으로 뒤채던 미꾸라지가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필사. 그 말이 혀끝에 혓바늘처럼 돋아 욱신거렸다. 월요일 오전 9시 출발인 고속버스 안에 승객이라고는 어떤 남자와 나뿐이었다. 헐렁한 잠바 차림의 남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운전석 쪽 두 번째 칸 창가 자리가 내 자리였다. 남자는 나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낯을 확 찡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고속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슬그머니 몸을 일으키더니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버렸다. 생판 남일 뿐인 남자가 자리를 옮겨앉는 것이 내 탓인 듯해 당황되고 찜찜했다. 나와 눈만 마주치지 않았어도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내 뒤로 텅 빈 의자가 수십 개나 줄을 지어 놓여 있다는 사실이 또한 부담스럽기만 했다.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기필코 누님을 뵈러 다녀와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5년 전 내가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 누님이 한구의 철을 데리고 천안 내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누님은 풍천 장어를 광주에서부터 사들고 왔다. 광주에서 천안까지 오는 동안 풍천 장어가 어찌나 펄펄하던지 고속버스가 내내 뒤집힐 듯 흔들렸다고 누님은 농담을 다하였다. 누님은 기세가 조금 더 꺾이지 않은 풍천 장어를 손수 씻어 참기름을 두른 들통에 넣고 푹 쪄냈다. 현구의 천은 그날 광주로 내려가고 누님은 내 곁에서 나흘을 지내다가 돌아갔다. 뜻밖에도 정기검진 결과가 암울하게 나왔다. 시술을 한 뒤라 마음을 놓고 있던 터였다. 주치의는 내게 지난번 검사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종양이 발견된 곳이 간이 아니라 쓸개 쪽이라고 했다. 주치의는 게다가 하필이면 간과 쓸개가 접한 부위에 종양이 잠복해 있어서 개복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개복 전에는 그 크기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개복 수술을 위해 입원 예약 수속을 밟았다. 입원 날짜는 9일 뒤로 잡혔다. 병원을 나서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 안 편의점에서 두유를 한 병 사 마셨다. 로비 한가운데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뚜껑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관처럼 보였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는 노란 국화 화분이 여러 개, 조문객들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눕고만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고속버스 터미널 안 식당에서 잔치국수를 한 그릇 사 먹으며 고민을 했다. 곧장 광주에 내려가 누님을 뵙고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천안으로 내려가야 하나? 수술 뒤 얼마나 입원하게 될지는 주치의도 장담을 못한다고 했다. 국숟가락을 젓가락으로 둘둘 말아 입으로 가져가면 어쩌면 입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국물을 두어 숟가락 떠먹다가 한참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김, 구이, 부스러기를 고명으로 얹은 탓에 잔치국수 국물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녔다. 광주로 내려가 누님을 뵙고 올라오기로 작정하였다. 광주행 표를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표를 보니 천안행 표였다. 무의식 중에 천안행 표를 달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졸음과 현기증, 체념이 뒤섞인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표를 바꿀 엄두가 나지 않아 천안행 고속버스에 올랐다. 승객이 그래도 연화문명은 되었다. 내 옆자리에 30대 중반일 듯한 건장한 남자가 앉았다.
얼떨결에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바위처럼 큼직한 남자의 얼굴이 봉제 인형처럼 꿰맨 자국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나는 황망히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졸음이 확 달아났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얼굴이 저 지경이 되었는가. 남아도는 좌석이 많아 남자가 곧 자리를 옮겨 앉으리라 생각했는데 남자는 천안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꾸벅꾸벅 졸며 기괴한 머리를 내 어깨로 늘어뜨리기까지 했다. 남자의 머리가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듯 숙여져 내 어깨에 떡하니 얹어질 때마다 나는 바짝 긴장했다. 멀미를 심하게 했다. 집 근처 독일 제과점에서 한 봉지에 700원 하는 크림빵 두 봉지를 샀다. 열쇠를 움켜쥐고 현관문을 따는 손이 덜덜 떨렸다. 손만 겨우 씻고 눈을 붙였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방이 암흑처럼 어두워질 것이 두려워 거실 형광등을 켜두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안방문을 꼭 닫아두어서 사방은 암흑이었다. 내가 마치 검고 거대한 현무암 아래 누워있는 듯한 기분이 들며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다. 평온은 그러나 잠깐뿐이었다. 9일 뒤에 있을 입원과 수술이 걱정되어 울고 싶어질 만큼 두려움이 몰려왔다. 입이 하도 써 크림빵을 먹으려고 보니 개미가 들끓고 있었다. 극성스러운 개미들 때문에라도 더는 못 살겠다는 어린애 같은 투정이 절로 나왔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넣었다.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개복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다. 뭐요? 불가피 말이다. 그리고 3-4초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 내외는 개업을 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식당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둘째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셋째는 출장이 잦았다. 딸은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온 신경이 그 애한테 가 있었다. 자식이 두세쯤 더 있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서운해하지 않기로 하였다. 사느라 바쁜 데다 그 애들 중 누군가는 나이를 먹어 나처럼 큰 병이 들어 고생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였다. 혼자서 수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과 정이 찾아왔다. 묵밥을 사 먹으러 신탄진에 다녀오자는 그들의 청을 극구 거절했다. 몸도 몸이지만 누님을 뵈러 다녀오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였다. 누님은 뵈러 가지는 못하면서 신탄진까지 내려가 묵밥을 사 먹는다는 게 아무래도 불편할 듯 했다. 기력이 딸리기도 했다. 한과 정에게 며칠 뒤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자로만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웠다. 정이 검정 비닐봉지에 싸온 어리굴젓 한 병을 내놓았다. 그는 전날 부인과 강경까지 내려가 저가를 무려 30만 원어치나 사왔다고 했다. 왜? 늙음하게 젓갈 장사하려고? 한이 비웃자 정이 변명을 했다. 자식들 것까지 챙기다 보니 그렇게나 많이 사게 되었지 뭐야. 김장 때 쓸 젓갈도 미리 사느라고. 나야 뭐 아나? 집사람이 사야 된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병원에 다녀왔나? 정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다녀왔지. 그래, 병원서는 뭘 하나? 그저 그렇다지 뭐. 그저 그러면 다행인 거야. 그저 그렇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이 말했다. 그럼 그저 그렇기가 어디 쉬운가? 정이 한의 말을 받았다. 한과 정을 보내놓고 거실 소파에 정물처럼 앉아있자니 묵국 생각이 났다. 작년만 해도 한 달에 두 번꼴로 한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신탄진까지 내려가 묵국을 사 먹었다. 정기검진 결과가 그만그만해 작년 한 해는 스스로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문득문득 망각하고는 했다. 여하튼 야산 속에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묵국을 팔았는데
묵국 한 대접을 사 먹으려는 사람들로 바글거렸다. 멸치 다시마 국물에 채 썬 묵을 말고 그 위에 참기름과 들깨로 양념한 묵은지와 소고기 볶음과 김 부스러기를 고명으로 얹은 것이 고작이었다. 식사 때만 되면 손님이 피난민들처럼 들끓어 우왕좌왕하며 먹어야 했다. 비닐하우스라 궁상 맞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데도 한이 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 한 대접 사 먹고는 했다. 셋이나 넷이서 묵국 한 대접에 묵무침이나 수육을 한 접시 시켜 나누어 먹으면 마침 맞았다. 거실에 들어찬 깊은 정적 때문인가. 언젠가 묵국을 먹으며 한과 정과 김 사이에 오갔던 말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 터가 명당이라지 뭐야. 안으로 50m쯤 더 들어가면 그곳에도 묵국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다지 뭐야. 맛만 놓고 보자면 이 식당보다 크게 떨어질 것도 없는데 손님이 좀처로 없다는 거야. 묵국을 먹으러 왔던 유명한 풍수학자가 그랬다는군. 이 식당이 들어앉아 있는 땅이 딱 거북의 형상이라고 말이야. 식당 주인이 팔순이 넘은 할머니라는데 대전 유성 쪽에 빌딩이 두 채나 된다지 뭐야. 흥, 빌딩이 두 채면 뭐해? 다 자식들 차지가 될걸. 그렇게 말한 사람은 김이었다. 김은 시청 말단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시청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자마자 그는 며느리와 단단히 사이가 틀어졌다. 퇴직금을 뚝 떼어주지 않자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말을 시아버지인 그 앞에서 노골적으로 해댔고 김은 그 뒤로 퇴직금을 꽉 움켜쥔 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아 자식들이 호의호강하며 살면 좋지 뭘 그래? 한의 그 말에 김은 참지 못하고 버럭 성을 내었다. 그런다고 자식들이 눈꽃만치라도 부모를 생각해 줄 것 같아? 다 쓸데없어. 허망하고 분통만 터질 뿐이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다 쌓아 짊어지고 갈 거야. 어두컴컴해진 부엌 쪽을 응시하며 나는 호의호강이라고 중얼거려 보았다. 단단하게 메마른 견과라도 씹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모되고 헐렁해진 내 어금니로는 도저히 씹을 엄두가 나지 않은 만큼. 나는 한참이나 졸다가 깨어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가 한 공기 분량의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계란 두 알을 풀어 계란찜을 만들고 전날 사둔 양배추도 찜통에 넣고 쪄냈다. 정이 가져다 준 어리굴젓까지 놓으니 식탁이 그런대로 풍성했다. 뜸이 닿은 밥을 푸고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 컵에 따랐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별 생각 없이 거실 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은 깜깜하고 무소식하였다. 빛 한 점, 움직임 한 점, 소리 한 점 없었다. 묵국을 사 먹으러 간 한과 정은 벌써 돌아왔을 것이다. 나는 삶은 양배추에 어리굴젓과 밥을 넣고 싸 먹었다. 으슬으슬 추워 보일러를 틀었다. 입원을 앞두고 감기까지 걸리면 큰일이었다.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내다버린 죽은 귀뚜라미들이 어디선가 뚜루루 뚜루루 나를 원망이라도 하듯 울고 있을 것만 같았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나흘이나 지나갔다.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한구는 철근 자재들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다. 누님이 그새 퇴원을 해 셋째인 석구의 집에 가 있다고 했다. 누님은 담집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호스를 달고서 퇴원을 했다고 한다. 퇴원을 한 날이 글쎄 지난 월요일이라고 했다. 월요일이면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다녀온 날이 아닌가. 서울에서 곧장 광주로 내려갔었다가는 길이 엇갈릴 뻔했다. 어머니가 외삼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인지 지지직 소리가 끼어들며 한구의 목소리가 가물가물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으신 양반이니 어련하시겠냐. 석구는 대전에 살고 있었다. 대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니고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본다면 누님의 세 아들 중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살고 있었다. 누님의 속을 가장 덜 썩힌 아들이기도 했는데 누님은 석구의 철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하여튼 거리로만 보자면 광주보다는 대전이 훨씬 가까웠다. 버스 시간으로만 쳐도 대전은 1시간 거리였지만 광주는 4시간 거리였다. 누님을 찾아뵙는 게 조금은 수월해진 것만 같아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었다. 내일이라도 대전에 다녀와야 하나? 석구의 집에 전화를 넣었다. 석구의 어린 딸이 전화를 받았다. 천한 할아버지라고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다. 나에 대해 설명할 길이 막막해 전화를 끊었다. 어렵게 석구와 통화가 되었다. 석구는 난감해하였다. 둘째인 복구가 수요일에 내려와서는 누님을 모셔갔다는 것이었다. 복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다. 이틀 만에 셋째 아들 집에서 둘째 아들 집으로 옮겨간 데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더구나 90도 넘은 노인이 그 지경인 몸을 하고서. 석구에게 꼬치꼬치 그 이유를 따져 물을 수는 없었다. 광주에서 대전으로 서울로 누님이 골칫거리에 불과한 짐짝 신세가 된 것만 같아 서글퍼졌다. 복구의 집에 차마 전화를 넣지 못했다. 누님 때문에 복구와 복구의 처는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인가. 입원을 하던 날, 딸이 시간을 내 입원 절차를 봐주었다. 딸은 병실이 정해지자 간병인을 신청해 주었다. 수술을 받는 날부터 간병인을 쓰기로 했다.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다. 미리부터 간병인을 써봐야 불편하고 돈만 아까웠다. 딸은 두유와 금귤과 전복죽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10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며 수술하는 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세 번이나 거듭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려니 천혜의 고아라도 된 기분이었다. 6인용 병실은 이미 환자들로 꽉 차 있어 2인용 병실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옆 침대가 비어 있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병실에 와보니 옆 침대에 웬 남자가 누워 있었다. 남자는 거인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거구였다. 남자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얼굴 또한 바위처럼 커서 남자의 나이가 좀처럼 가늠이 되지 않았다. 더없이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표정이 순진한 데가 있어 커다란 아이 같기도 했다. 그렇지만 암병동의 입원실이니 암 환자가 틀림없을 것이었다. 입원까지 한 것을 보면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었다. 저런 거구가 어쩌다 암에 걸린 것일까? 저녁 배식 때가 다 되어서야 남자는 마지 못한다는 듯 깨어났다. 남자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식판에 담겨온 밥과 반찬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간병인은 40대 후반의 뚱뚱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나를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간병인의 행동은 권태로우면서도 일사불란한 데가 있었다. 나는 늙고 병든 고양이처럼 조용히 간병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수술이 있는 날, 딸이 가장 먼저 오고 큰아들이 왔다. 나를 바라보는 큰아들의 표정은 언제나 그렇듯 대면대면하였다. 대면대면한 얼굴이 날 닮은 것만 같아 울적해졌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수술실은 모든 게 차가웠다. 내 몸을 덮고 있는 천까지도. 아버지,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저 여자가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저 미친 여자가 왜 나를 보고 자꾸만 아버지라고 불러대는가? 아버지, 아버지. 미친 여자인 줄만 알았던 여자는 뜻밖에도 둘째 며느리였다. 마취 기운에 취해 둘째 며느리인 것을 못 알아본 것이었다. 딸이 그러는데 내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동안 누님과 죽은 아내를 찾았다고 했다. 종양이 아니었대요. 딸의 목소리가 머리맡에서 들려왔다. 종양이 아니라
돌 같은 거였다지 뭐예요? 간병인이 젖은 수건으로 내 입을 자꾸만 훔쳤다. 밤에 큰아들이 간병인을 보내고 병실에서 하룻밤을 잤다. 기대도 안 했는데 뜻밖이었다. 나는 식당이 잘 되는지 묻지 않았다. 잘 되고 있으면 내가 묻기도 전에 자랑을 몇 마디 늘어놓았을 것이다. 큰아들에게는 나름대로 많은 희생과 양보를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원망뿐이었다. 입원한 지 3주 만에 퇴원을 했다. 수술을 받느라 시달려서인지 몸무게가 3kg이나 줄었다. 거울을 들여다보기가 민망할 만큼 얼굴에 살이 내려 있었다. 집 근처 슈퍼에 두부를 한 모 사러 갔다가 앞으로 꼬꾸라졌다. 한순간 온몸의 힘이 나른하게 풀리며 등허리가 무너지기라도 하듯 90도 각도로 내려앉았다. 중심을 잃고는 수북하게 쌓아둔 과자 봉지들 속에 그만 고개를 파묻고 말았다. 슈퍼 주인 남자가 달려와서 나를 얼른 일으켜 주었다. 부끄러워서 두부를 사러 간 것도 있고 집으로 돌아왔다. 석구이 집에 전화를 넣었다. 누님이 석구이 집에서 복구이 집으로 옮겨간 사실을 그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석구는 누님이 복구이 집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영선의 집에 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영선의 집도 서울이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근처가 집이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누님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났다. 영선의 집 전화번호까지는 내가 알고 있지 못했다. 닷새 사이에 몸무게가 또 2kg이나 줄었다. 오후에 정이 찾아왔다.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나를 보고 그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게는 그를 위로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가 사들고 온 감귤 주스를 컵에 따라 내 손에 들려주었다. 컵을 잡고 있는 손이 덜덜덜 떨렸다. 저녁 때 정이 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직접 재배한 것이라며 표고버섯을 한 주먹 들고 왔다. 살이 더 내리기 전에 누님을 찾아뵈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간절하였다. 살이 더 내리면 누님을 차마 뵐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평택 땅을 팔았는지 팔지 않았는지 가물가물하였다. 나는 머리 염색도 하고 개미를 방면한다는 약을 사다가 집 구석구석에 뿌렸다. 녹이 쓴 대문 페인트칠도 손수 새로 하였다. 페인트를 칠해 번들거리는 대문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나와 한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남자의 근황이 궁금했다. 그는 대장암 말기 환자였다. 꼬박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저 꼬박. 누님은 영선의 집에서 다시 복구의 집으로 옮겨가 있었다. 누님을 뵙기는 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복구의 집까지 누님을 뵈러 간다는 게 부담이 되기만 했다. 서울까지는 그럭저럭 쉽게 간다고 해도 서울서 복구의 집까지 찾아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 미로망 같은 지하철 안에서 헤매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큰 조카인 한구보다는 복구가 조금은 더 불편하였다. 복구의 첫 또한 불편하기만 했다. 전라도 벌교 여자라 목청도 크고 잘 웃고 하는데도 그랬다. 목욕을 다녀왔다. 몸무게가 또 2kg이나 줄었다. 간암 환자인 내게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무서웠지만 줄어드는 것도 무서웠다. 목욕탕 근처 식당에서 설렁탕을 한 그릇 사 먹었다. 그 설렁탕 식당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거울이 달려 있었다. 나는 거울을 마주 바라보고 앉아 설렁탕을 먹었다. 설렁탕에 말아져 나온 국숟가락을 건져 먹으며 또 누님을 생각하였다. 내게는 누님이 셋 있었는데 둘은 일찌감치 죽고 지상에 남은 누님은 그 누님뿐이었다. 그 누님보다 두 살이 적던 셋째 누님은 마흔도 안 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밤에 잠을 자다 허망하게 세상을 떴다. 고개를 들던 나는 깜짝 놀랐다. 웬 늙은 남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늙은 남자는 죽은 사람이라도 바라보듯 아무런 감흥도 없이 나를 그저 빤히 응시했다. 웬 남자가 나를 저리도 바라보는가?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깍두기 더 드릴까요? 식당 여자가 그렇게 물어온 뒤에야 나는 그 늙은 남자가 나 자신임을 깨달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이었음을. 나는 설렁탕에 밥을 말아먹는 대신 국수사리를 하나 더 시켜 말아먹었다. 국수사리를 건져먹는 동안 설렁탕 국물은 식어버렸다. 한구, 복구, 석구, 영자, 영선, 영례. 나는 누님의 자식들 이름을 반복해 불러보았다. 누님이 도로 광주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왔다. 총 담낭관까지 담석이 껴 황달이 왔다고 했다. 백과사전을 뒤적거린 뒤에야 총 담낭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간장에서 만들어진 쓸개즙과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관이 합쳐져 12지장으로 주입되는 관, 그것이 총 담낭관이었다. 아침 내내 부지런히 마당을 치웠다. 정의 권유로 마당 한쪽에서 표고버섯을 키울 계획을 세웠다. 오늘 내일 중으로 정이 키우는 골목을 구경하러 가기로 하였다. 그는 여러 달 전부터 표고버섯 농장에서 골목 다섯 그루를 얻어다가 키우고 있는데 버섯이 꽤나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일상이 게으른 편인 정도 재배를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에 다녀오는 도중 반찬가게 앞을 지나다가 홍어 초무침을 팔기에 5,000원어치를 샀다. 반찬가게 여자가 꽈리고추 멸치볶음도 맛있다고 해서 그것도 3,000원어치나 샀다. 점심을 챙겨 먹고 집을 나섰다. 정의 집은 내 집에서 걸어서 15분쯤 떨어져 있었다. 언덕에 자리해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대신에 겨울에는 추운 집이었다. 골목들은 그의 집 마당 후미진 곳 응달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골목들은 뿌리가 잘리고 가지마다 다 잘린 죽은 나무들이었다. 그런 나무들마다 표고버섯들이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광경이 몹시도 기괴했다. 표고버섯들이 마치 죽은 나무에 매달려 남은 영양분을 끝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는 벌레들처럼만 생각되었다. 도토리 나무네. 신갈나무하고 밤나무도 골목으로 쓰는데 도토리 나무만큼 표고버섯이 잘 열리지는 못한다더군. 정이 파란색 분무기로 골목들에 물을 분사하며 말했다. 골목들마다 표고버섯이 많게 열 대여섯 개씩, 적게는 대여섯 개씩 매달려 있었다. 드릴로 구멍을 내고 표고버섯 종균을 심더군. 종균을 심고 18개월은 지나야 표고버섯이 나온다나 봐. 이 골목들은 3년쯤 되었네. 수명이 글쎄 5년이라는군. 정은 적당히 자란 표고버섯을 골라 똑똑 따냈다. 수명이라니? 골목의 수명 말이야. 죽은 나무도 수명이 다 있나? 나는 죽은 나무를 두고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해 얼른 그렇게 물었다. 죽은 나무라니? 죽은 나무가 아니면 뭔가 뿌리가 다 잘렸는데 자네 눈에는 이 버섯들이 안 보이나? 이 버섯들을 키워내는 동안에는 그래도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긴. 나는 고개까지 저어가며 완강하게 말했다. 아니야, 절대로 죽은 게 아니지. 정은 고집을 부렸다. 뿌리가 잘리고 가지마다 다 잘린 나무가 죽은 게 아니라고 고집을 부려댔다. 그는 갓 딴 표고버섯을 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과 함께 내게 대접했다. 아무래도 관둬야겠어. 나는 표고버섯을 한 점 입속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다. 뭘 말인가? 표고버섯 키우는 거 말이야. 그러지 말고 키워봐. 키우는 재미가 퍽 있다니까. 정은 끝내 골목을 한 그루 내게 억지로 떠안겼다. 골목을 끌어안고 집으로 가는 내내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골목을 어디다 두어야 하나?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한참을 고민하였다. 아무래도 골목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죽은 게 아니라니. 죽은 게. 나는 투덜거리듯 중얼거리며 골목을 뒷마당 가장 응달진 곳에 내팽개치듯 버려두었다. 일주일 뒤 슬쩍 살펴보니 표고버섯이 여섯 개나 열려있었다. 나는 표고버섯들을 따 대나무 바구니에 담아서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표고버섯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가 마치 골목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다. 벌레 같기만 한 표고버섯들이 내 등과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만 같은. 나는 표고버섯들을 신문지에 돌돌 싸서는 냉장고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고 보니 사흘 뒤가 정기검진 날이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누님을 뵈러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더 늦어지기 전에는 말이다. 마침내 누님을 뵙게 되었다. 누님은 잠들어 있었다. 조카 며느리가 누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조카 며느리는 누님이 내내 나를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야 잠들었다고 했다. 외삼촌, 은행에 좀 다녀올게요. 조카 며느리는 나를 누님 옆에 남겨두고 병실을 나갔다. 내가 살이 내린 것만큼이나 누님도 살이 내려 있었다. 살가죽만 간신히 붙어있는 누님의 팔과 다리가 골목을 떠올리게 했다. 침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비닐주머니가 보였다. 비닐주머니는 장기처럼 누님의 몸과 호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쓸개집이 반쯤 차 있었다. 내 짐작대로 쓸개집은 저수지의 물빛과 너무도 흡사했다. 졸음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누님이 깨어날 때까지 눈을 붙일 작정으로 침대 밑에서 간이 침대를 꺼내 그 위에 누웠다. 비록 누님은 침대 위에 그리고 나는 침대 밑에 누워있었지만 누님과 나란히 누워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꿈을 꾸었다. 꿈에 저수지를 보았다. 왔는가? 누님의 마분지를 찢는 것 같은 목소리가 허공에서 아득히 들려왔다. 꿈에 저수지를 봤지 뭐예요? 나는 누운 채로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수지를? 그러게요. 거 왜 내가 대여섯 살 때 누님이 나를 데리고 저수지를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내가 말인가? 네, 누님이요. 글쎄다. 내 손을 꼭 잡고는 밤나무가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 저수지를 찾아갔었잖아요. 아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니지 싶다. 누님이 아니라니요? 내가 아니라 을숙이었지 싶다. 을숙은 죽은 셋째 누님의 이름이었다. 을숙 누님이요? 을숙이가 널 잘도 데리고 놀았지. 그렇다면 나를 데리고 저수지를 찾아갔던 누님이 둘째 누님이 아니라 셋째 누님이었나? 마흔 살도 안 되어 죽은 셋째 누님 말이다. 나는 그 누님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그 누님의 어릴 적 모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린 내 손을 잡고 저수지의 물을 바라보던 그 누님의 분위기, 무시무시하던 저수지의 물빛깔과 맞서던 그 누님의 침묵, 그저 그런 것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누님이 아니라 을숙 누님이었다는 말이지요? 나는 말 끝에 울컥 울음이 터져나왔다. 자네 우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그저 누운 채로 자꾸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좀처럼 그치지 못했다. 누님의 울음소리가 조심스럽게 내 울음소리에 섞여들고 있었다. 죽은 것도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골목. 골목의 껍질을 가르고 표고버섯이 맺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간혹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죽을 때까지 유산은 물려주는 게 아니야. 유산을 미리 물려주었다가는 찬밥 신세가 된다고? 아마 이 소설의 주인공을 두고 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은 큰 병에 들어서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기 위해 천안에서 서울로 홀로 다닙니다. 자식이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병원 다닐 때 같이 동행하질 않더군요. 자녀들이 정말 바빠서 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아마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섭섭한 상황임에도 주인공은 오히려 자녀들이 자기처럼 미래에 겪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걱정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바빠서겠지 하면서 이해하려는 주인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싶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녀가 부모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소설 곳곳에서 암에 걸린 자신을 비유하는 사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바로 주인공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들이죠. 수도 계량기 통 속의 죽은 귀뚜라미들 속에서 간신히 살아있는 한 마리의 귀뚜라미, 그리고 표고버섯을 키우는 골목, 그리고 튀김 반죽을 뒤집어 쓰고는 몸부림치는 미꾸라지들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주인공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물들이죠. 그러한 삶의 애착과 강한 동기는 그에게 하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몸속에서 새로운 암이 발견된 줄 알고 개복수술을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한낱 돌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은 그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무언가 이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속상한 것은 암에 걸려 투병하는 아버지를 고향집에 홀로 두고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뭐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병세가 강해지면서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은 더 쇠약해지는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처지의 자식 된 사람으로서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식이 넷이 있으면 뭐하는가요? 이래서 자식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봅니다. 홀로 집에서 투병하고 있는 주인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넋두리처럼 자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계실 때, 있을 때 우리 잘합시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숨 작가의 간과 쓸개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